징비록을 녹음하면서 저는 외출했다가도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징비록이 너무 재미있어서 빨리 녹음을 계속하고 싶어서였죠. 징비록은 마치 임진왜란을 실시간 방송하는 유성룡의 전쟁 기록 같아요. 조정에서 파악하는 전쟁 상황에 관한 모든 것들, 훗날 기록되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이 고려되며 중앙으로 들어오는 장계를 통해 전쟁의 큰 줄기들을 전체적으로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징비록의 기록이죠.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생생하고 역동적이에요. 조선왕조실록, 임진왜란, 이순신과 같은 대하 드라마들도 모두 이 징비록을 바탕으로 쓰여졌지만 징비록은 드라마보다 더 임진왜란이라는 전체를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임진왜란은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잖아요. 현장감이 있는 모든 기록들이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유성룡은 어릴 적에 이순신과 이웃에 살았고 이순신보다 3살 위 동네형으로 조종의 이순신을 천거한 사람입니다. 이순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를 제대로 볼 줄 알았던 사람이죠. 징비록에서 유성룡은 이순신은 100번 싸운 장군으로서 한 손으로 친히 무너지는 하늘을 붙든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순신은 이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도 운수가 없어 100가지 재능을 한 가지도 풀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라고 평하였습니다. 징비록 곳곳에서 서해 유성룡이 얼마나 현명한 충신이자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웅도 저를 제대로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제 뜻을 펼 수가 없죠. 저는 이순신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먼저 23전 23승.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계량형 신무기 거북선을 개발한 것 외에 세계 해전사에 유례가 없는 23전 23승입니다. 그리고 포위 선멸 전술 형태인 하객진으로 대승한 한산 대첩은 세계 해전사에서 3대 해전으로 손꼽힙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으로 전 국토가 유린되는 와중에 바다를 지키며 육로와 수로를 통해 동시에 뻗어가려는 일본의 계획을 차단했고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켜냈죠. 흥미로운 점은 이순신이 대기만성의 전형이라는 점입니다.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했지만 묵가에 붙은 나이가 32살 때입니다. 그때부터 말단 관직을 시작하죠. 38살에 첫 파직을 시작으로 파직과 복직을 거듭하면서 47살에 정삼품 전라자수사로 발탁되기 직전의 벼슬은 종육품 정읍현감인데요. 이 정읍현감도 유성룡이 추천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승진 차례에 얽매이지 않고 발탁 등용에 책임지고 일을 이루게 한다라는 의미의 불차타용이라는 특별인사제도에 의해 이순신은 하루아침에 오늘날 소장급 함대사령관에 해당하는 전라자수사로 전격 발탁돼 7계급 특진되었는데요. 유성룡의 강력 추천으로 정읍현감에서 전라자수사로 청거된 것은 사람들을 두런거리게 했죠. 엄청난 수직인사였으니까요. 근데 벼슬을 시작한 나이가 당시로서는 손주를 볼 나이였던 30대였고 47의 전라자수사가 된 겁니다. 지형지물이나 물대 등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모든 전쟁 구상을 마친 후 마지막에 이순신은 늘 주역궤를 펼쳤습니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늘의 때를 살폈습니다.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가벼이 움직이지 마라. 무겁기를 태산같이 하라. 이와 같은 이순신의 말들은 너무 멋집니다. 그런데 교과서 역사에서 고경명, 곽재우, 김동룡 등이 의병을 일으켰다고 서술되어 있지만 그 후 속사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선조 29년 이몽학이 지배체제의 환멸을 느낀 수천 명을 모아 충남 부여에서 봉기했는데 김동룡 같은 의병장들도 호응하기로 했다고 거짓 선동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당국은 김동룡과 곽재우, 홍계남을 잡아들입니다. 김덕령은 선조의 친구로 정강이 뼈와 온몸이 부서진 끝에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곽재우는 고향으로 돌아가 초야에 응거해버립니다. 이처럼 김덕령이 무고로 희생됐고 의병들의 공이 크고 백성의 신망을 받는다는 것은 관군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후에 적지 않은 의병장들이 역모로 몰리거나 씁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공을 논하는 농공 행상은 전쟁이 끝나고 6년 뒤에 이루어졌는데요. 1등 공신은 이순신, 권율, 원균이었지만 의병장들은 마부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죠. 마부들에게는 미천한 신분으로서 임금을 뒤로하지 않고 어가와 세자의 출정에 말고삐를 짊어지는 공을 이루었고 천리길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험난함을 두루 겪으면서도 시종 일관 한마음으로 충성을 했다며 선조는 자신의 말고삐를 잡은 마부를 호성공신으로 대접했습니다. 한편 풍전등화의 나라를 간신히 구한 이순신조차 왕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한양으로 압송되어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이순신이 왜군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강요하는 조종의 명을 듣지 않아서인데요. 이순신의 성격상 왕명이라 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결코 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미루었던 겁니다. 징비록 외에 여러 문헌을 통해서도 우리는 선조가 의심이 많고 귀가 얇은 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들 강해군에 대한 태도도 그렇죠. 난중일기가 중고등 필독서로 추천되는데요. 사실 일상의 기록인 난중일기를 읽기란 쉽지 않습니다. 원균에 대한 개인적 감정도 좀 나타나 있고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김훈의 칼의 노래에서 보여주는 그 비장함과 단호함이 자주 나타납니다. 난중일기 속에는 이런 기록들이 꾸준히 나타나요. 군령을 어겼기로 참했다. 탈영을 했기로 참했다. 뭐 가차 없어요. 전후 설명이나 기록도 없습니다. 여기서 군주론의 마키아벨리의 언급이 생각나죠. 여우와 사자의 속성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군주는 특히 지휘체계에 있어 냉혹함과 엄격함을 반드시 지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니발이 다민족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산을 넘을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군사로서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냉혹함과 엄정함을 휘둘렀기에 가능했다고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징비록에는 당시 전쟁을 바라보고 정세를 파악하는 유성룡의 시선으로 본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인상적인 것은 도망간 지방 군수들이나 왕의 곁을 떠난 신하들이 그렇게 많다는 점이에요. 충효를 강조하면서 달아나기에 급급했던 비겁한 유학자들이 무수하게 많고 용감하고 장렬하게 목숨을 던진 군관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유성룡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 고비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할 때마다 저도 울컥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저의 수단은 여기서 멈추고 역사적 사실 징비록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스스로 쓰는 서문. 징비록이란 어떤 책인가? 임난이 일어난 뒤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 가운데 임난전의 일도 가끔 기록한 것은 그 단초를 소상하게 밝히기 위함이다. 아, 임난의 전환은 실로 참혹했었다. 열흘 남짓 동안 3도가 함락되고 8도가 와해되고 그리고 국왕이 파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고 나서도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천명일이라. 역시 조종의 인후의 덕택이 백성들 속에 굳게 결정되어 있어서 백성들의 그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시지 않았고 성상의 대명 외교에서의 정성이 명예 황제를 감동시켜 명예 구원병이 여러 차례 출동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위태로웠던 것이다. 시경에 내 지나간 잘못을 징계하는지라 후안을 조심할지니 라고 한 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징비록을 지은 까닭이다.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난리 가운데 국가의 중책을 맡아 위태로운 판국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형세를 붙잡지 못했으니 그 죄는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시골 구석에 살아남아서 구차하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 어찌 나라의 너그러운 은전이 아니겠는가. 근심과 두근거리던 가슴이 조금 진정되고 나서 매양 지난 난중의 일을 생각하면 아닌 게 아니라 황송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에 한가로운 가운데 그 듣고 본 바를 대략 소술하였으니 임진년에서 무술년에 이르기까지의 것으로 모두 약간의 분량이다. 이에 따라 장계, 소차, 문의 및 잡록을 그 뒤에 부록했는데
비록 볼만한 것은 없으나 역시 모두 당시의 사적이라 버릴 수가 없었다. 이것으로써 초야에서 남아 못내 나라에 충성을 바치려는 나의 뜻을 내보이고 또 어리석은 신하로서 국가의 보답에 아무 공도 이루지 못한 나의 죄를 드러내려 하는 것이다. 징비록 권 1. 1. 1586년 일본 사신 다치바나 야스히로가 그 국왕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서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 그 이전 홍무 초년에 겐지가 나라를 세워 우리나라와 국교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거의 200년이 된다. 국교를 시작한 초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신을 파견하여 경조의 예를 닦았다. 신숙주가 서장관으로서 일본을 왕래한 것이 바로 그 한 예이다. 나중에 숙주가 임종할 때 성종이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더니 숙주는 나라에서 일본과의 친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다. 성종은 숙주의 이 말에 느낀 바가 있어 부제학 이형원과 서장관 김은에게 명하여 일본에 가서 화친을 도모하도록 했다. 그런데 대마도에 당도하여 이들 사신은 풍랑에 놀라 병을 얻고 말았다. 이런 사실을 보고하자 성종은 서한과 예물을 대마도 도주에게 맡기고 돌아오라고 명령했었다. 이런 뒤로는 우리 쪽에서 다시는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저쪽에서 사신이 왔을 때에도 그때마다 그저 의례적으로 접대하는데 그칠 따름이었다. 이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히데요시라는 자는 일설에 의하면 본래 중국 사람으로서 외국으로 흘러들어가 나무를 해답하는 것으로 생업을 삼아 지냈는데 하루는 그 나라 왕이 외출을 했다가 길에서 그를 만나 그의 사람됨이 범상치 않다고 여겨 불러다가 군대에 편입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용력이 있고 전투를 잘하여 공을 쌓아 대관이 되어 권력을 잡게 되자 마침내는 겐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 혹은 겐지는 다른 사람의 손에 죽었고 히데요시는 또 그 사람을 죽이고서 나라를 탈취했다고도 한다. 그는 무력으로서 일본의 여러 섬들을 평정하여 66주를 하나로 통합하고 나자 드디어 외국 침략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매양 조선에 사신을 보내는데 조선에서는 우리에게 사신을 보내지 않으니 이는 조선이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고 드디어 야스히로를 보내어 우리 측의 사신의 파견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야스히로가 가지고 온 서한의 말씨가 매우 거만스러워 이제 천하는 짐의 소나기에 들어왔다라는 말이 있기까지 했다. 겐지 왕국이 망한 지가 당시 이미 10여 년이 지났었다. 그런데 일본 여러 섬들의 외인들이 해마다 우리나라를 왕래했으나 그의 명령에 엄중함이 두려워 누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정에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야스히로는 당시 나이가 50세였다. 용모가 우람하고 수염과 머리카락은 반백이었다. 그는 경유하는 관역마다 반드시 좋은 방을 거처로 잡으며 행동 거지가 거만스러워 보통 때의 외국 사신과는 판이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예로부터 외국 사신이 경유하는 지역에서는 사신을 맡게 되면 경내의 장정들을 동원하여 창을 들고 길 양편에 늘어서서 군사적인 위엄을 보여주며 왔다. 그런데 야스히로가 인동 지역을 통과하면서 창을 들고 늘어서 있는 장정들을 흘겨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너희들의 창대가 너무 짧구나 라고 말했다. 그가 상주에 도착하자 목사 송응형이 성대하게 기약을 동원하여 향연을 베풀어 주었다. 그는 송응형이 노쇠하고 머리가 백발이 된 것을 보고 역관을 통해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수년 동안 전쟁터에 있어서 머리가 이렇게 백발이 되었지만 사군께서는 기약 속에서 지내면서 아무것도 근심할 것이 없는데도 오히려 그렇게 백발이 되었으니 웬일이오? 이는 대개 비꼬자는 의도에서 나온 말이다. 예주에 도착하자 판서가 주관하여 연의를 베풀어 주었다. 주연이 무르익어 갈 즈음 야스히로가 연회석에 호초를 뿌렸다. 그러자 우리나라의 기생들과 악공들이 다투어 그것을 줍느라 질서가 말이 아니었다. 야스히로는 숙소로 돌아가 한탄을 하며 역관에게 말했다.
너희 나라는 망하겠다. 기강이 이미 허물어졌으니 망하지 않기를 어떻게 바라겠느냐. 그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무렵 우리 조정에서는 단지 그가 가지고 온 서한에 대해 회담만 하고 수로에 어둡다는 이유로 사신의 파견은 허락하지 않았다. 야스히로가 저의 나라로 돌아가 보고했더니 히데요시는 노발대발하여 야스히로를 죽여버리고 또 멸족을 했다. 대개 야스히로는 자기 형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자주 출입하던 까닭에 우리나라에서 간직까지 받은 터였다. 그래서 그의 말이 잠옷 우리나라의 입장을 두둔하는 투였기 때문에 히데요시에게 처형당한 것이라 한다. 2. 일본 국사 소 요시토시가 왔다. 히데요시는 야스히로를 처형하고 나서 다시 요시토시를 보내어 통신사의 파견을 요구한 것이다. 요시토시란 자는 저희 나라 주병대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사위로서 히데요시의 신복 부하였다. 당시 대마도 태수는 소 모리나가였는데 그는 대대로 대마도를 통치하면서 우리나라를 섬겨왔다. 그런데 히데요시는 그를 제거하고 요시토시로 하여금 대신 대마도를 통치하도록 했다. 그래서 요시토시를 우리나라에 보낸 것은 우리나라가 바닷길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핑계를 대고 통신사의 파견을 거절하자 요시토시가 바로 대마도 도주의 아들로서 해로에 익숙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통신사를 그와 동행시켜 보내라고 요구함으로써 우리 측이 통신사 파견을 거절할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고 또 그 기회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엿보아 오도록 하자는 속셈이었다. 야나가와 시게노부와 승려 겐소 등도 함께 왔다. 소 요시토시는 젊고 위인이 사나워 다른 일본인들도 모두 그를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는 항상 부복하고 기어다니다시피 하여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는 오랫동안 동평간에 묵으면서 꼭 우리나라 사신을 맞아 같이 돌아가겠다고 버티었다. 그러나 우리 조정의 논의는 그 가부를 결단짓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수년 전에 외적들이 전라도 손죽도에 침입하여 장수 이태원을 죽인 일이 있었다. 그때 생포한 외적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사울패동이란 자가 있어 모반한 후 일본에 들어가 외적을 인도하여 침범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조정에서는 이를 통분히 여기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우리 측에서 의당 일본으로 하여금 예전 조선을 침략한 반란군들을 모두 송환하게 한 뒤에야 통신사 파견 문제를 논의하여 일본 측의 성의 여부를 살펴보자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 사신의 접대를 맡고 있는 관원을 시켜 슬며시 떠보게 했다. 그랬더니 요시토시는 그런 문제라면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는 즉시 야나가와 시게노부를 저희 나라로 보내어 보고하게 했다. 이리하여 두어 달도 채 못되어 저희 나라에 있는 반란을 모의한 조선인 10여 명을 모두 잡아다 바쳤다. 임금께서 임정전에 거동하시어 성대하게 호의를 받고 사흘 배동 등을 칼로 씌워 신문하시고 난 뒤 성 밖에 내다가 처형해버렸다. 그리고는 요시토시에게 네구마 한 피를 상으로 주고 나서 일본 사신 일행을 인견하시고 연회를 베풀어 주셨다. 요시토시, 겐소 등이 모두 대궐 안에 들어와 차례대로 술잔을 올렸다. 당시 나는 예조판서로 있었는데 나도 또한 일본 사신 일행을 위해 예조에서 연회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통신사 파견 문제는 오래도록 미결 상태로 있었다. 나는 대제약이 되어 일본에 보낼 국서를 써야 했으므로 빨리 논의를 결정하여 일본과의 사이에 공연한 분쟁을 야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청을 올렸다. 그 이튿날 조강의 자리에서 지사 변협 등도 역시 통신사를 파견하여 저들에게 보답하고 또 저들의 동정을 살펴보고 오는 것이 잘못된 계책은 아니라고 건의했었다. 이리하여 조정의 의논이 비로소 결론이 나고 사신으로 보낼 만한 사람을 정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대신첨지 황윤길과 사정 김성일을 각각 상사와 부사로 임명하고 전적 허성을 서장관에 임명하게 했다. 1590년 3월에 통신사 일행은 드디어 요시토시 등과 함께 출발했다. 당시 요시토시는 공작 두 마리와 조총, 창, 칼 등의 물건을 임금께 바쳤는데 공작은 남양 앞바다의 섬에 놓아주도록 명령하시고 조총은 군기시에 내려보내셨다. 우리나라에서 조총을 가지기에는 이때가 그 시작이었다.
3. 1591년 봄에 통신사 황용길과 김성일 등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야나가와 시게노부와 겐소 등도 같이 따라왔다. 윤길 등은 그 전에 4월 29일에 부산포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대마도에 당도하여 1개월이나 머물렀다. 대마도에서 다시 수도로 40리를 가서 일기도에 이르렀고 박다주, 장문주, 난고야 등지를 거쳐 7월 22일에 가서야 비로소 일본의 수도에 도착했다. 대개 일본인들이 고의로 그 여정을 우회시켰고 또 이르는 곳마다 지체하였기 때문에 여러 달 걸려서야 그 수도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대마도에 있을 때에 요시토시가 우리 사신을 산사에 초대하여 연회를 연 일이 있었다. 사신들이 모두 이미 연회 장소에 와서 좌석에 앉았는데 요시토시가 교자를 탄 채로 대문 안을 들어와 섬돌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교자에서 내렸다. 이에 김성일이 화를 내며 호통을 쳤다. 대마도는 우리나라의 번신이다. 사신이 왕명을 받들고 왔는데 어찌 감히 이렇게 무례하게 군단 말인가. 내 이 연회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호통치고 나서 즉시 일어나 나왔다. 허성 등도 따라 나왔다. 그러자 요시토시는 그 잘못을 교자를 메고 온 하인들에게 덮어씌워 그들을 죽여 그 머리를 받들고 와 사과를 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일본인들은 김성일을 공경하고 두렵게 대하여 더욱 예의를 차려 대우하고 그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곧 말에서 내렸다. 일본의 수도에 당도하여서는 큰 사찰에다 숙소를 정했다. 마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동산도를 공략하러 나가고 그 수도에 없었다. 두어 달을 체류하고 나서야 히데요시가 돌아왔다. 그는 돌아와서는 또 궁궐을 수리한다는 핑계를 대고 이쪽의 국서를 즉시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전우를 통하여 관소에 묵은 지 5개월 만에야 비로소 왕명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 나라에선 그들의 이른바 천황을 받들어 히데요시 이하 모두가 신하의 예로 대했다. 히데요시는 제 나라 안에서는 왕이라 일컫지 않고 단지 관백이라 일컬었으며 또한 박유쿠라 일컫기도 했다. 이른바 관백이란 한서 곽강전에 모든 정사를 먼저 광에서 관백한 뒤에야 천자에게 아랜다 라는 말에서 취해와 호칭으로 삼은 것이다. 우리 사신을 영접할 때 그는 사신들의 교자를 탄 채로 그 궁궐에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래서 피리며 날라리를 앞세워 당에 올라가 예를 행했다. 히데요시는 그 용모가 왜소하고 못생겼으며 낯빛이 새까만 게 보통 사람과 다른 특이한 점은 없으나 다만 그 눈빛이 번쩍번쩍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우리 사신들을 영접하는 자리에서 그는 삼중석에 남향으로 앉았는데 사모를 쓰고 검정 도포를 입었다. 신료 두어 사람이 열석에 있다가 우리 사신들을 인도해다가 좌석에 앉게 하였다. 연회에 소용되는 도구도 마련하지 않고 단지 앞에다 탁자 한 개를 놓고 그 한가운데 떡 한 그릇만 놓여 있었다. 그리고는 질그릇 중발로 술을 돌렸는데 술도 또한 탁주였다. 그 예라는 것이 극히 간단하여 두어 숭배 술을 돌리고 파했는데 절하고 읍하고 잔을 주고받는 따위의 절차도 없었다. 얼마간 있다 히데요시는 느닷없이 일어나더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좌석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 뒤 평상복을 입은 사람이 어린애를 안고 안에서 나와 마루 위를 배회했다. 바라보니 바로 히데요시였다. 좌중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릴 뿐이었다. 이윽고 히데요시는 마루에 나와 우리나라 악공들을 부르더니 여러 가지 음악을 성대하게 연주하게 하여 들었다. 마침 안고 있던 어린애가 오줌을 싸자 히데요시는 웃으며 시종을 불렀다. 한 계집애가 즉시 달려 나왔다. 그녀에게 어린애를 건네주고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처럼 그는 제멋대로 방향무인하게 행동했다. 우리 사신들은 이 자리를 하직하고 나온 뒤로 그를 다시 만나보지 못했다. 그는 상사 황용길과 부사 김성일에게 각각 은 400냥씩을 선물하고 서장관, 역관 이하에게도 등급에 따라 차이를 두어 선물을 주었다.
우리 사신들이 돌아오려 하는데도 그는 답서를 써주지 않고 사람부터 먼저 떠나라고 했다. 그러자 김성일이 항변했다. 우리는 사신으로서 국서를 받들고 왔다. 때문에 답서를 갖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은 왕명을 저 초야에 내버리고 가는 격이다. 상사인 황용길은 억류라도 당할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서둘러 출발하여 바닷가 변경에 와서 답서를 기다렸다. 답서가 비로소 오기는 했으나 그 내용이 거만하여 이쪽에서 희망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다. 김성일은 그 답서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몇 차례나 고치게 한 다음에야 받아가지고 떠났다. 사신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일본인들이 선물을 했지만 김성일은 모두 물리쳐 버렸다. 황용길은 부산포에 도착하자 장계를 올려 일본의 상황을 보고하고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신 일행이 복명하자 임금께서는 이들을 인견하시고 물었다. 황용길은 먼저 말한 대로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이라 답변했다. 그런데 김성일은 신은 그런 일이 있을 징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황용길이 인심을 동요시키는 것은 타당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리하여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은 일부는 황용길을 지지하고 일부는 김성일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나는 김성일에게 물어보았다. 그대의 말이 황용길의 말과 같지 않은데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김성일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 역시 일본이 끝내 움직이지 않으리라고 어찌 꼭 단정해야 하겠습니까? 다만 황용길의 말이 너무 과도하여 민심이 동요될 것을 우려하여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4. 당시 일본의 답서에는 군사를 거느리고 명나라로 뛰어들어가겠다라는 말이 있었다. 나는 즉시 사유를 갖추어 명나라 조정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영의정은 명나라 조정에서 우리가 일본과 내통한다고 오해할까 우려되니 차라리 은폐해버리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일이 있어서 이웃나라와 왕래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로 존립하면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송화 연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중국에 조공할 길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즉시 사실대로 보고했더니 중국에서 칙서를 내려 화답을 해주었습니다. 전례가 이미 이러하니 비단 오늘의 경우만은 아닙니다. 이제 이 사실을 은폐하고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의상으로도 옳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외적이 만일 실제로 명나라를 침범할 계획이 있어서 이 사실을 다른 경로를 통해 보고가 된다면 명나라 조정에서는 우리나라가 외적과 한마음이 되어 사실을 은폐했다고 도리어 의심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그 죄책이 우리가 명나라 조정이 모르는 가운데 일본과 통신사를 보냈다는 정도로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나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하여 김흥남 등을 파견하여 명나라 조정에 보고하였다. 마침 그때 중국의 복권사람 허의후, 진신 등이 포로로 잡혀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의 동정을 이미 본국에 은밀히 보고했었다. 유구국의 세자 상령도 이어서 사신을 보내어 일본의 소식을 보고했는데 유독 우리나라 사신만이 오지를 않자 명나라 조정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결탁이라도 하지 않았나 의심을 하여 논의가 자자했었다. 다만 강로 허국이 일찍이 우리나라 사신으로 다녀간 적에 있어 조선은 지성으로 우리를 위해 왔으므로 결코 일본과 결탁하여 배반하지는 않을 것이니 우선 기다려보도록 하자라고 옹호하였을 뿐이었다. 그 뒤 오래지 않아 김흥남 등이 보고서를 가지고 당도하자 허공은 대단히 기뻐했고 명나라 조정의 의심도 절로 사라지게 되었다. 5. 우리 조정에서는 일본의 동태를 우려하여 국경수비에 밝은 재신을 뽑아 하삼도를 순찰하며 대비하게 했다. 그래서 김수를 경상감사에, 이광을 전라감사에, 윤성각을 충청감사에 각각 임명하여 무기를 갖추고 성곽과 연못을 수축하게 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상도가 더욱 많은 성을 쌓았는데 영청, 청도, 삼가, 대구, 성주, 부산, 동래, 진주, 안동, 상주의 좌우병령을 혹은 신축 혹은 중수하였다. 당시는 오랜 태평시대가 계속된 뒤라 민심이 안일함에 젖어 백성들이 노역을 꺼려 했다.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역사에 길에 가득 백성들의 원성이 일었다. 나의 동방 친구인 전전적 이루는 합천 사람인데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성을 쌓는 것만이 득책이 아니다 하고 또 이렇게 말했다. 삼가는 앞에 정진나루가 막혀 있으니 외적이 날아서 건너겠는가? 무엇 때문에 부질없이 성을 쌓느라 백성들을 괴롭히는가? 대체 만리바다를 가지고서도 오히려 외적을 막지 못하는데 한 개의 허리띠 같은 강물이 가로놓였다고 해서 외적이 건너지 못할 것이라 단정하는 것도 또한 참으로 좁은 생각이다. 당시 사람들의 논의가 대체로 이와 같았다. 홍문관에서도 역시 차자를 올려 논란을 벌였다. 그렇기도 하려니와 경상전라 양도에서 쌓은 것은 모두 그 적절한 형세를 얻지 못하였다. 그리고 또 성을 그저 넓고 크게 하여 가급적 많은 사람을 수용하자는 방향으로만 힘을 썼다. 예를 들면 진주성 같은 경우는 본래 험한 지세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좋았는데 이때 이르러 성이 작다고 하여 동쪽 방면으로 옮겨 아래로 평지까지 쌓았기 때문에 나중에 외적이 바로 이곳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성이 마침내 보존되지 못하였다. 대개 성이란 견고하고 작은 점을 소중히 여기는데 오히려 그 넓지 못함을 걱정들을 했으니 또한 당시의 일반적인 논의가 그러하였다. 군정의 근본 문제, 장수 선발의 요체, 군사훈련의 방법에 이르렀어도 백의 한 가지도 성공적으로 된 것이 없어서 결국 패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6. 정읍현감 이순신을 발탁하여 전라자도 수군절도사에 임명하였다. 이순신은 담력이 컸고 말타기 활쏘기에 능하였다. 그는 일찍이 조선만호로 있었는데 당시 북쪽 변방에는 분쟁이 많았다. 이순신은 계략을 써서 배반한 오랑캐 우울기내를 유인하여 체포, 병령으로 보내어 처형하였다. 이런 뒤로 오랑캐들의 침범이 드디어 멈추었다. 당시 순찰사 정은신은 이순신으로 하여금 녹둔도의 둔전을 보호하게 하였다. 안개가 자욱이 낀 어느 날 군인들은 모두 추수하러 나가고 진영 안에는 단지 10여 명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벼랑간 오랑캐의 기병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이순신은 진영문을 닫고 자신이 직접 유협전을 가지고 진영 안에서 연달아 쏘아 적 수십 명을 말에서 떨어뜨렸다. 그러자 오랑캐들은 놀라서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순신이 진영문을 열고 단신으로 말을 타고 소리치며 추격하자 오랑캐 떼는 무너져 달아나고 말았다. 이순신은 오랑캐들이 약탈해 갔던 것을 모두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 그렇건만 조정에 아무도 그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묵과에 급제한 지 10여 년이 되도록 뽑혀 쓰이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정읍현감이 되었었다. 이즈음 일본과의 정세가 날로 급박해져가자 임금께서는 비변사에 명하여 각자 장수가 될 만한 인재를 천거하라고 하시었다. 그래서 내가 이순신을 천거하였고 드디어 정읍현감에서 수사로 발탁되었다. 사람들 중에는 그의 갑작스런 승진에 대해 의심하는 이도 있었다. 당시 조정에 있는 무장 중에는 오직 신립과 이일이 가장 유명하였고 경상우병사 조대곤은 늙고 용기가 없어서 병사의 직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 우려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경연에서 이 일로써 조대곤을 대신케 하자고 청하였다. 그러자 병조판서 홍여수는 명장은 마땅히 서울에 머물러 두어야 하므로 이 일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다시 말씀드렸다. 모든 일에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소중합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막는 일은 더더구나 졸속히 주선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일단 별난이 있게 되면 이 일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왕 보낼 바에는 차라리 하루라도 더 일찍 가서 미리 준비를 서둘러 별난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창졸간의 낯선 장수로 달려 내려가 보아야 이미 그 도의 형세에 대해 익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군사들 중에 누가 용감하고 누가 겁약한지에 파악도 못할 것이니 이 점은 바로 병가에서 피하는 일로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주시지 않았다. 나는 또 비변사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고 선대의 진관법을 재정비하자고 청하였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건국 초기의 각도 군병은 모두 진관에 소속되어 있어 일단 유사시에는 진관에서 각기 소급의 군병들을 통솔하여 차례대로 정돈하여 주장의 지위를 대기하게 하였다. 경상도의 경우를 예를 들면 김해, 대구, 상주, 경주, 안동, 진주 이 여섯 곳이 진관이 된다. 설사 적병의 공격이 있어 한 진관의 군병이 어쩌다 패전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다른 진관들이 차례대로 군병을 단속하여 견고히 수비하면 전체가 휩쓸려 무너지는 상태까지는 가지 않는다. 지난 을묘년에 외변이 있은 뒤에 김수문이 전라도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편제를 개편하기 시작했으니 도내 여러 고을의 군대를 분할하여 순변사, 방어사, 조방장, 도원수 및 그 도의 병사, 수사들의 흩어 소속시키는 방식이 바로 그것으로 재승방략이라고 이름하였다. 다른 여러 도에서도 이 방식을 본받았다. 이리하여 진관이라는 명칭은 비록 남아있으나 그 실은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일단 위급한 사태가 벌어지는 날에는 반드시 원군의 군병이 다 같이 출동을 하여 주장이 없는 군대들이 모여 천리 밖에 있는 장수가 오기를 기다리게 된 것이다. 장수는 때마추어 도착하지 못하고 적들이 먼저 다가오게 되면 군사들은 놀라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니 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도리다. 병사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결집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된 뒤에 장수가 당도한들 누구를 데리고 전투를 할 것인가? 그러니 선대의 진간법을 재정비하는 것이 보다 유익할 것이니 평상시에는 훈련시키기가 용이하고 유사시에는 조발 집결할 수가 있으며 또 전후의 진간이 서로 응하고 내외의 진간이 서로 의지하여 한꺼번에 무너지는 패단의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아 매사에 편리할 것이다. 이 사안을 도에 내려보냈더니 경상감사 김수가 재승방략을 적용해 온 지가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바꿀 수가 없다고 하여 나의 건의는 마침내 보류되고 말았다. 7. 임진년 봄에 신립과 이의를 지방에 파견하여 변방의 태세를 순시하게 하였다. 이의는 충청 전라 양도로 가고 신립은 경기 황해 양도로 갔다. 둘 다 한 달가량 지나서 돌아왔으나 그동안 점검한 것은 활과 화살, 창과 칼 뿐이었다. 각 군읍도 대개가 형식만 갖추어 법을 피하기에만 급급했을 뿐 별달리 좋은 방비책이 없었다. 신립은 본래 성격이 사나운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는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죽여 위험을 세웠다. 그래서 각 고을의 수령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백성들을 징발하여 그가 지나갈 길을 닫고 연회도 아주 호화판으로 열어주어 대신에 행차라 하더라도 그와 같을 수가 없었다. 지방 순시에서 돌아와 복명하고 나서 4월 1일 신립은 나를 보러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조만간 큰 변이 있을 터인데 공이 대임을 맡아 수행해야지요. 공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적의 세력에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요, 쉽다고 보여지요 하고 물어보았다. 신립은 매우 가볍게 보고서 우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나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렇지가 않소. 전에는 외적이 단지 짤막한 칼과 창 따위에만 의지했으나 지금은 조총과 같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 경시할 수가 없소. 그러자 신립은 거침없이 이렇게 말했다. 비록 조총을 가지고야 있지만 어찌 쏘는 대로 다 맞기야 하겠소. 나는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우리나라는 태평시대를 누린 지 오래되어 병사들이 나약해져 있소. 과연 변란을 당한다면 한 거에 나가기가 극히 어려울 것이오. 생각컨대 수년이 지나 사람들이 군사일에 익숙해지면 혹 수습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으로서는 나는 매우 걱정스럽소. 그러자 신립은 도무지 성찰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가버렸다. 대개 신립이 1583년 개미년에 온성 부사로 있을 때에 배반한 오랑캐들이 종성을 포위하자 신립이 달려가 구원했는데 그때 10여 명 정도의 기병만을 거느리고 돌격해 들어가 오랑캐들이 포위를 풀고 물러나게 한 일이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조정에서는 신립이 대장의 소임을 감당할 만한 인재라 하여 그를 승진시켜 복병사, 평안병사에 임명했었고 오래지 않아서 자헌대부의 품계에까지 올려주었으며 장차 그를 병조판소에 임명하려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는 의기양양하여 꼭 저 조가리 진나라를 얕잡아 보듯 두려워할 줄 아는 기색이 조금도 없어 알만한 사람은 모두 그를 염려했다. 8. 경상우병사 조대곤을 해임시키고 특별명령으로 승지 김성일을 대신 임명하였다. 비변사에서는 김성일은 유학자이니 이런 시기에 변방지방병사의 소임자로는 적합치 않다고 여쭈었으나 윤허하시지 않았다. 김성일은 드디어 하직하고 임지로 갔다. 4월 13일 외적이 침범해왔다. 부산포가 함락되고 첨사 정발이 전사했다. 이에 앞서 외국 사신 야나가와 시게노부와 승려 겐소 등이 우리 통신사와 같이 와서 동평간에 묵고 있었다. 비변사에서 황윤길과 김성일 등으로 하여금 사사로이 주찬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위로를 하고 조용히 그 나라의 일을 물어보고 그 내정을 살피게 하여 그에 대응할 계획을 준비하자고 정하자 임금께서 허락하시었다. 김성일이 동평간에 갔더니 승려 겐소가 과연 은밀히 말해주었다. 중국이 오랫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끊고 조공의 길을 트지 않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때문에 분노와 수치를 품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어. 조선이 이를 위해 먼저 중국에 알려 일본의 조공길을 열어준다면 반드시 무사하게 되겠고 일본 66주의 백성들도 역시 전쟁의 고통을 면할 수 있으리라. 김성일 등이 이에 대해 대의 명분을 들어 책망하고 타이르자 승려 겐소는 또 이렇게 말했다. 옛날 고려가 원나라 군대를 인도하여 일본을 친 적이 있으니 일본이 이 일로써 조선에 대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일의 도리로 보아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말이 점차 무례해졌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는 다시는 그들을 방문하지 않았고 시게노부와 승려 겐소도 저들대로 돌아가 버렸다. 1591년 여름에 요시토시가 또 부산포에 와서 우리 장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본이 대명과 국교를 통하고자 하니 만약 조선이 이를 위해 명나라에 알려주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두 나라가 점차 평화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므로 와서 알려드립니다. 변방의 장수들이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으나 당시 조정의 의론이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한창 탓하고 있는 터였고 또 그자의 언사가 무례함에 노하여 회답을 하지 않았다. 요시토시는 15일 동안이나 배를 내놓고 기다리다가 앙심을 품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는 일본인들이 다시는 부산포에 오지를 않았고 그곳의 외관에 묵고 있던 일본인들이 항상 수십여 명은 되었는데 차츰차츰 제 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관이 거의 텅 비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4월 13일 이날 외적의 병선이 대마도로부터 새까맣게 바다를 덮어와 바라보아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부산 첨사 정발은 마침 절영도에 사냥을 나갔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허둥지둥 성안으로 들어왔으나 외적이 뒤따라 상륙,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좌수사 박홍은 적세가 성대함을 보고 감히 출병할 생각도 못하고 성을 버리고 도주해버렸다. 외적은 군사를 나누어 서평포, 다대포를 각각 함락시켰다. 다대포 첨사 윤홍 씨는 힘껏 싸우다 피살되었다. 자병사 이각은 이 소식을 듣고 병영으로부터 동네로 들어왔다. 부산포가 함락되자 이각은 겁을 집어먹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성을 나가 소산역에 물러나 진을 침으로써 성 밖에서 협공으로 적을 견제하려 한다고 핑계를 대고는 성을 나가버렸다. 부사 송상현이 함께 성을 지키자고 이각을 만류했으나 이각은 듣지를 않았다. 15일에 외적은 동네 성을 육박해왔다. 송상현이 성의 남문에 올라가 독전에 싸운 지 반나절에 성은 함락되고 송상현은 꿋꿋이 버티고 앉아서 적의 칼날을 받아 죽었다. 일본인들도 그가 죽음으로 성을 지키려 한 점을 높이 사서 그의 시체를 관에 넣어 성 밖에다 묻고는 표지를 세워주었다. 이렇게 되자 각 군현들은 풍문만 듣고도 무너져갔다. 밀양부사 박진은 동네로부터 내달아 돌아와 자곤의 좁은 골목을 막아 적을 막으려 했다.
적은 양산을 함락시키고 작원에 이르러 수비병이 있음을 보고는 산의 배후에부터 개미떼처럼 흩어져 고지로 올라왔다. 길목을 지키던 아군은 이 광경을 바라보고는 모두 흩어져 버렸다. 그러자 박진은 밀양으로 대달려와 군기창고에 불을 질러놓고는 성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각은 병영으로 내달아 돌아와서는 먼저 그의 첩을 성에서 피란시켰다. 그러자 성 안의 인심이 흉흉해지고 군사들은 하룻밤 사이에도 여러 차례 어쩔 줄 몰라 당황했다. 이각은 결국 새벽에 탈선 도주해버리고 군대는 흩어지고 말았다. 외적은 진로를 나누어 승승장구 연달아 고을들을 함락해갔다. 그러했으나 아군 측에서는 한 사람도 감히 여기에 대항하는 자가 없었다. 김의 부사 서예원은 성문을 닫고 성을 지켰는데 적은 성 밖에 보리를 베어다 해자를 메웠다. 잠깐 사이에 성 높이에 닿아 적은 이를 이용하여 성벽을 타놓고 들어왔다. 그러자 초계 군수 이모가 먼저 달아나고 예원도 뒤이어 성을 나가자 성은 드디어 함락되고 말았다. 순찰사 김수는 진주에 있다가 별난을 듣고 동네를 향해 달려가다 중도에 적병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도로 우도로 달아났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온 마을에 경문을 배포하여 백성들에게 적을 피하라고 공고만 할 뿐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도내가 텅 비게 되어 더욱 어찌할 수가 없게 되었다. 용궁현감 우봉룡은 그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병령으로 가는 길에 영천의 길가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하얀 군사 수백 명이 방어사에 소속되어 상도를 향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봉룡은 군사들이 그 앞에서 말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간다고 괘씸하게 생각하여 그들을 붙잡고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트집을 잡았다. 하얀 군사들이 병사의 공문을 꺼내 보이며 자기들에 대한 확인을 시키려 하자 봉룡은 제가 거느린 군사들에게 눈짓을 하여 그들을 포위하고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살해해 시체가 들에 가득했다. 그런데 순찰사는 봉룡의 이 소행을 공로를 세웠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봉룡은 통정대부가 되고 정의적을 대신해서 안동부사가 되기까지 했다. 뒷날 그 하양 군사들의 유족인 고와 과부들이 매양 조정의 사신이 오는 기회를 만날 때마다 말머리를 가로막고 원통함을 호소했으나 봉룡이 당시에 기세등등했으므로 아무도 신원해주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9. 17일 이른 아침에 외적의 침략 사실이 처음 조정에 닿았다. 좌수사 박홍의 장계였다. 대신들과 비변사가 빈청에 모여서 임금을 뵙고자 했으나 허락하시지 않았다. 즉시 이 일을 순변사에 임명하여 중부로 내려가게 하고 성은기를 좌방어사에 임명하여 좌도로 내려가게 하고 조경을 우방어사에 임명하여 소로로 내려가게 하고 유국량을 조방장에 임명하여 중령을 지키게 하고 변기를 조방장에 임명하여 조령을 지키게 하고 경주부윤 윤인함은 유신으로 나약하고 겁이 많으므로 전 강계부사 변응성을 경주부윤에 임명하여 모두 제각기 군관을 선택해서 데리고 가게 하도록 말씀드렸다. 조금 뒤 부산포가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또 들어왔다. 당시 부산포는 적에게 포위되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소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박홍의 장계에는 단지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니 붉은 깃발이 성 안에 가득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부산도 함락되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순변사에 임명된 이 일은 한양의 정예병사 300명을 선발 거느리고 가려고 했다. 그러나 병조에서 선발한 병사라는 것이 대부분 집에서 살림하던 사람들이거나 아전 또는 유생들 뿐이었다. 불러 모아 점검을 해보니 유생은 의관을 갖추고 시곤을 들고 서리는 평정전을 쓰고 나와서는 제각기 징병을 면제해달라고 호소하는 자가 뜰에 가득하여 보낼 만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 일은 왕명을 받은 지 사흘이나 되었으나 출발하지 못하였다. 부득이 이 일로 하여금 먼저 떠나게 하고 별장 유욱으로 하여금 뒤따라 군사를 인솔해 가게 하였다. 나는 병조판서 홍요순이 자신의 직임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고 또 군사들 사이에 원망이 많은 사람이므로 갈아야 한다고 청하였다.
그리하여 김웅남이 대신 병조판서에 임명되고 심춘겸이 참관에 임명되었다. 대간에서 대신으로 채찰사를 삼아서 장수들을 검찰 독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청하였다. 영의정이 왕명을 받고 나를 추천하였다. 나는 김응랑을 부사에 임명하도록 청하였다. 전 의주 목사 김여물은 무예와 지략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당시 김여물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옥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청하여 그의 죄를 용서하고 사면해 주어 내가 데려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무사 중에서 비장이 될 만한 자를 모집하여 80여 명을 얻었다. 얼마 안 있어 급보가 잇따라 들어왔다. 외적이 이미 밀양대구를 거쳐 곧 조령 밑에까지 접근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나는 김웅남과 신립에게 물었다. 적의 침범이 이미 이렇게 깊숙해졌으니 사태가 급박하게 되었소. 장차 어떻게 해야 되겠소? 신립은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이 홀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를 지원할 후속 부대가 없습니다. 채찰사께서 비록 내려가시기는 하나 직접 전투에 임하는 장수는 아니십니다. 어째서 먼저 맹장을 친히 내려보내 이 일을 지원할 계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신립의 의중을 관찰해보니 자신이 가서 이 일을 지원하고 싶어 했다. 나는 김응남과 함께 임금을 베어 신립의 말대로 아뢰었다. 임금께서는 즉시 신립을 불러 문의해보시고 드디어 신립을 도순변사에 임명하였다. 신립은 골문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무사를 모집했으나 아무도 그를 따라가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나는 중추부에서 떠날 채비를 차리고 있었다. 신립이 나 있는 곳에 왔다가 뜰하게 응모자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광경을 보고는 매우 언짢은 기색을 했다. 그리고는 그는 김응남 판서를 가리키며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분을 대감께서 데리고 가보아야 어디에 소용되겠습니까? 소인이 대감의 부사가 되어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나는 신립이 무사를 모집해도 아무도 자기를 따라 나서지 않는 데에 심사가 매우 언짢게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웃으며 말했다. 다 같은 나라 일인데 어찌 이것이니 저것이니 따지겠소. 우선 내가 모아놓은 병사들을 이끌고 공이 앞장서시오. 나는 또 병사를 모아 뒤를 따르리이다. 그러면서 공관들의 성명이 적혀있는 명단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제야 신립은 뜰 안에 가득한 병사들을 보면서 말했다. 자, 나를 따르게. 그러나 병사들은 앞장선 신립을 따르기를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따르기 시작했다. 김여물 또한 그를 따라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다. 신립이 떠나려 하자 임금께서는 그를 인견하시고 보검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이 일 이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이 칼을 쓰시오. 신립은 하직하고 나와 빈청으로 가서 대신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가 막 계단을 내려서려는데 머리에 쓰고 있던 그의 사모가 홀연히 땅에 떨어졌다. 이를 본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용인에 이르러 장계를 올렸는데 그의 성명을 빠뜨리고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심란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10. 경상우병사 김성일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라고 하였다가 김성일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죄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초유사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함안군수 유승인을 우병사에 임명하였다. 처음 김성일이 우병사에 임명되어 부임차 내려가다 상주에 이르러 적이 이미 침범해 왔음을 듣고는 밤낮없이 본영을 향해 달려갔다. 도중에 전임자 조대곤을 만나 인장과 부절을 주고받았다. 당시 적은 이미 김해를 함락하고 군대를 나누어 우도의 여러 고을들을 노략질하고 있는 중이었다. 김성일은 전진하여 적과 조우했다. 아군의 장졸들이 도주하자 김성일은 말에서 내려 의자에 버티고 앉아 군관 이종인을 불러 말했다. 너는 용사다. 적을 보고서 멀리 물러설 수는 없는 것이다. 적군 하나가 금가면을 쓰고 칼을 휘두르며 돌진해 왔다. 이종인은 말을 달려나가 단번에 쏘아 죽여버렸다. 그러자 나머지 적들은 퇴주하고 감히 더 전진해오지 못했다. 김성일은 흩어졌던 군사를 불러 모으고 각 군현에 경문을 보내어 적을 견제할 계책을 세웠다.
그런 참에 임금께서는 김성일이 전에 일본 통신사로 갔다 와서 적이 쉽게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여 민심을 해이하게 하고 국사를 그르쳤다고 하여 의금부 도사를 파견하여 그를 체포해오게 하였던 것이다. 일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판국이었다. 경상감사 김수가 김성일이 체포되어 서울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길에 나가 작별을 고했다. 김성일은 그 말하는 기색이 강개하여 우국의 충정으로 복받쳐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오로지 김수에게 힘을 다해 적을 토벌하라고만 권면하였다. 이 모습을 본 늙은 아전 하자영이 감탄하며 말했다. 자신의 죽음은 개념도 하지 않고 오직 국사만을 걱정하시니 참으로 충신이다. 김성일이 직산에 이르렀을 즈음에 임금의 노여움이 풀렸다. 그리고 또 김성일이 경상도 백성의 인심을 얻고 있음을 아시고 그 죄를 사면하도록 명하고 그를 우도 초유사에 임명하여 두뇌의 백성들을 안심시켜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당시 유승희는 전공이 있었다. 그래서 그를 군사에서 병사로 발탁했던 것이다. 첨지 김륵을 경상자도 안집사에 임명하였다. 당시 감사 김수는 우도에 있었는데 적병이 좌우 양도 간의 중부를 관통해 있어 자도와 연락을 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령들은 모두 고우를 버리고 도주하고 이에 따라 민심도 해이해졌다. 조정에서 이런 사정을 듣고서 김늑이 영주 사람으로 경상도의 민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 민심을 안정시킬 만하다고 하여 임금께 건의하여 파견했던 것이다. 김늑이 자도에 이르니 자도의 백성들이 비로소 조종의 영을 듣고 차츰 다시 모여들었으며 영주 풍기 두 고을에는 적군이 다행히 이르지 않았음에도 의병이 잠옷 일어났다고 한다. 적이 상주를 함락시켰다. 순변사 이일은 패전하고 충주로 도망쳤다. 경상도 순찰사 김수는 적의 침략 소식이 전해지자 재승박략의 군사분류법에 따라 각 고을에 공문을 띄었다. 각각 소속 병사들을 거느리고 정해진 곳에 주둔하면서 한양에서 내려올 장수를 기다리라는 내용이었다. 이 지시에 따라 문경 이하 고을의 수령들은 모두 각자 그들의 군대를 인솔하고 대구로 갔다. 냇가에서 야영을 하고 순변사가 오기를 기다려 수위를 보내었으나 순변사가 오기도 전에 적군이 점차 접근해왔다. 그래서 군대들이 스스로 정돈하였는데다 더구나 마침 큰 비가 내려 오시며 장구가 모두 비해졌고 군량도 끊어져 밤사이에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수령들 또한 말 한마디의 의지에 달아나 버렸다. 순변사가 문경에 들어오니 고울은 이미 텅 비어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다. 순변사는 스스로 창고에 곡식을 꺼내어 자기가 거느리고 온 사람들을 먹이고 나서 함창을 거쳐 상주에 도착했다. 목사 김해는 순변사를 역에서 기다리겠다는 핑계를 대고는 그 길로 달아나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였다. 할 수 없이 판간 공길만이 홀로 고을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일은 병사가 한 명도 없자 책임을 물어 곤기를 죽이려 했다. 다급해진 공길은 반드시 병사를 모아오겠다고 애원했다. 겨우 죽음을 면한 그는 밤을 새워가며 촌락을 뒤져서 아침에 수백 명을 모아왔으나 모두가 농부들이었다. 이 일은 상주에 머무면서 하루는 창고를 열고 곡식을 꺼내어 흩어진 백성들을 모았다. 그래서 산골에 숨어있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와 다시 수백여 명이 되었다. 그러나 모두 전투 경험이 없는 초보자에 불과했다. 그때 적은 이미 선산까지 와 있었다. 저녁 무렵에 계령현 사람 한 명이 와서 적군이 이미 코앞에 있음을 통보해 주었다. 그러나 이 일은 군중을 현혹시킨다 하여 그 사람을 죽이려 하였다. 그 사람은 하소연하며 부르짖었다. 저를 우선 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내일 아침까지 적이 오지 않거든 그때 죽여도 늦지 않습니다. 이날 밤에 적군은 이미 장천에 와서 주둔했다. 이곳은 상주에서 20리 거리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 일의 군중에는 척후병도 세워두지를 않았기 때문에 적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어도 모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에 이 일은 오히려 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여 그 계령 사람을 옥에서 꺼내 죽여서는 군중에 조리 돌렸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은 상주에서 모은 군민과 서울에서 온 장조를 합하여 겨우 8,900명을 거느리고 상주의 북쪽 냇가에서 진법을 연습시켰다.
산을 의지하여 진을 치고 진 한가운데다 대장기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일은 갑옷을 입고 그가 탄 말을 대장기 밑에다 세워두고 있었다. 종사관 윤섬과 박호, 판관 권길, 사근찰방 김종무 등은 모두 말에서 내려 이일이 탄 말 뒤편에 서 있었다. 조금 있으려니까 사람 두옷이 숲속에서 나와 배회하며 바라보더니 돌아갔다. 이것을 본 여러 사람들이 그들이 적의 척후가 아닌가 생각되었으나 앞서 그 계령 사람의 경우에서 경계를 받아 아무도 감히 이일에게 알리지를 못했다. 곧이어 성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일은 그제야 군관 하나를 보내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했다. 그 군관은 말에 척 걸터앉아 역졸 두 사람에게 곱비를 돌려 느릿느릿 갔다. 외병이 앞질러 다리 밑에 엎드려 있다가 조총으로 군관을 쏘아 말에서 떨어뜨리고 그 머리를 베어갔다. 아군은 이 광경을 보고 기가 죽었다. 조금 뒤 적군이 대부대로 몰려왔다. 십여 자루의 조총으로 쏘아대니 맞았다 하면 넘어져 죽었다. 이일은 다급하게 군사들에게 활을 쏘라고 호명하였으나 화살은 겨우 수십 보 정도 날아가다가는 떨어져 적에게 손상을 가할 수가 없었다. 적은 이미 좌우 양쪽 날개로 나뉘어 깃발을 들고 아군의 배후로 돌아 포위에 들어갔다. 이일은 사태가 급박함을 깨닫고 말을 돌려 북쪽을 향해 달아났다. 그러자 군중은 걷잡을 수 없이 어지러워지고 목숨을 건진 자는 몇 되지 않았으며 종사관을 포함해 말을 타지 못한 자는 대부분 죽고 말았다. 적군은 이일을 바짝 추격해 갔다. 그러자 이일은 말을 버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하고는 알몸으로 도주했다. 문경에 이르러 종이와 붓을 찾아 패전한 상황을 보고하는 장계를 올렸다. 그리고는 물러나 조령을 지키려 하다가 신립이 충주의 주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침내 충주로 달려갔다. 13. 우의정 이양원을 수성대장에 임명하고 이전과 변원수를 각각 경성의 좌우위장에 임명하고 상상군 박충관을 경성 순검사에 임명하여 도성을 수리하게 하고 김명원을 다시 불러들여 도원수로 삼고 한강을 지키도록 했다. 이 일에 패전 소식이 들어오고 난 뒤 서울의 인심도 흉흉해졌다. 조종에서도 천도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마 김응수가 빈청에 와서 영의정과 귀엣말을 주고받고는 갔다가 다시 왔다. 이를 본 사람들은 수상하게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영의정은 당시 사복시 제조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승지 이양복이 내게 다가와 손바닥에 영강문 안에 말을 세워두라라는 여섯 글자를 써보였다. 대관들이 수상이 나란 일을 그르친다고 탄핵하고 나서 그를 파면하라고 청했으나 윤허하시지 않았다. 종친들 또한 문 밖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말했다. 도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영부사 김규영은 더욱 분격하여 여러 대신들과 함께 입대하고는 한양을 고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그는 또 한양을 버리자고 앞장서서 주장하는 자는 소인이다 라고까지 말했다. 임금께서는 종묘 사직이 이곳에 있는데 내 장차 어디로 가랴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입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왔다. 그러나 이래 형세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상황은 더욱 급해졌다. 각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천민들, 말단관리와 삼이사 소속 사람들을 모두 모아 성첩을 분담해 지키게 하였다. 그러나 성첩은 3만여 개나 되는데 이 성첩을 맡아 지킬 인원은 겨우 7천명밖에 되지 않았고 이들조차도 대부분 오합지졸로 모두 기회만 있으면 성을 타놓고 달아날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지방에서 선발해온 병사들도 병조에 소속되어 있기는 했지만 말단 관리들과 결탁해 뇌물을 주고 도망가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그렇건만 관원들도 그들이 가버리거나 남아있거나 묻지를 않았다. 모두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경우 쓸 수가 없는 그런 위인들이었다. 군정이 해이해져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대신들이 왕세자를 세워서 민심을 수습할 것을 청하였다. 임금께서 이에 따르셨다. 14.
동지사 이덕형을 외군과의 교섭을 위한 사자로 파견하였다. 상주 전투에서 패퇴할 때 통역관 경홍순이란 자가 이일의 부대에 끼어 있다가 적에게 포로가 되었다. 적장 고니시 유키나가는 히데요시의 글과 예조에 보내는 글을 그에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도록 했다. 동네에 있을 때 울산 군수를 생포하여 편지를 전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 어찌된 일인가? 조선이 만약 우리와 강화할 생각이 있다면 이덕형을 보내어 이달 28일에 충주에서 나와 만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이덕형을 지적한 것은 이덕형이 왕년에 선의사가 되어 일본 사신을 접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그를 만나고자 한 것이다. 경홍순이 서울에 왔으나 당시 일의 형세가 워낙 급박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계책이 선뜻 나서지 않았다. 혹시 이 일로 인하여 외군의 진격을 완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덕형도 역시 가겠다고 자청하고 나서기에 예조로 하여금 답서를 쓰게 하여 경홍순을 데리고 가게 하였다. 그러나 이덕형은 도중에 충주가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경홍순을 보내어 사정을 탐지하고 오게 하였다. 그러나 경홍순은 적장에게 살해당해 버렸다. 그래서 이덕형은 결국 중도에서 돌아와 평양에 가서 임금께 이 사실을 보고했다. 화성이 남두성을 범했다. 이는 재앙이나 난의 조짐이라고 한다. 경기 강원 황해, 평안 함경 등 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한양 방위를 지원하게 하였다. 이조판서 이원익을 평안도 도순찰사에 지사 최흥원을 황해도 도순찰사에 각각 임명하고 모두 즉시 출발시켰다. 임금께서 한양을 떠날 것을 대비해 그 지방 자리를 잘 아는 두 사람을 먼저 보낸 것이다. 이원익은 과거 안주 목사로 있을 때, 최흥원은 황해 감사로 있을 때 모두 선정을 베풀어 민심에 좋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다. 16. 적군이 충주에 진격해 들어왔다. 신립은 적을 맞아 싸우다 패전하여 전사하고 아군은 무참히 괴멸되었다. 신립이 충주에 당도하자 충청도 군현의 군사로 집결해온 인원은 8천여 명이었다. 신립은 당초 조룡을 지키려 했었다. 그러나 이일의 패전 소식을 듣고는 넋을 잃고 충주로 갔다. 그리고는 이일과 변기 등의 장수를 불러 모두 충주로 오게 하였다. 천혜의 요새를 버리고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호령만 번거롭고 요란스러워 이를 보는 사람들은 그가 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평소에 가까이 해오던 한 군관이 적이 이미 조령을 넘어섰다고 몰래 기뜸해 주었다. 이때가 4월 27일 초저녁이었다. 이 말을 듣고 신립은 느닷없이 성을 뛰쳐나갔다. 이를 본 군중들이 술렁대었다. 그리고 그의 소재도 알 수 없었다. 신립은 밤이 깊어서야 몰래 객사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에 그는 그 군관이 망령되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끌어내어 처형해 버렸다. 그리고는 장계에 오히려 적이 아직 상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적군이 이미 심리안의 지점에 와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어 신립은 부대를 인솔하고 탕금대 앞 두 강물 사이에 나가 진을 쳤다. 그곳은 좌우에 눈이 많고 수초가 뒤얽혀 있어서 사람이나 말이 내닫기가 불편한 곳이었다. 조금 있자 적군이 단월역에서 진로를 나누어 진격해 들어왔는데 그 형세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다. 적군의 한 가닥은 산을 따라 동쪽으로 오고 다른 한 가닥은 강을 따라 내려왔다. 포소리는 지축을 뒤흔들었고 먼지는 하늘에 차올랐다. 신립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을 채찍질하여 몸소 적진으로 돌진하려고 두어 차례 시도했으나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도리어 강물로 달려들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군사들도 모두 물에 뛰어들어 시체가 강을 덮어 떠내려갔다. 김여물도 갈팡질팡하는 군사들 속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이 일은 동편 골짜기로 탈주했다. 당초 조종에서는 적병의 형세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듣고서 이일이 혼자의 힘으로 버티기 어려움을 우려하였다.
이 일이 혼자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신립은 명장으로서 휘하 병사들을 잘 통솔할 것이다. 그로하여금 주력 부대를 이끌고 뒤를 따르도록 하면 두 장수가 힘을 합해 실수 없이 막아낼 것이다. 라는 논의를 주고받았다. 조정의 계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데도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다. 불행하게도 경상도에 배치되어 있 수륙의 장수들은 모두 겁쟁이들이었다. 바다를 지키던 자수사 박홍은 단 한 사람의 병사도 동원하지 않았고 우수사 원규는 거리는 좀 멀었다 하더라도 많은 배를 거느리고 있었다. 게다가 적군이 하루 사이에 다 건너온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전 부대를 동원하여 적군을 향해 전진하여 군사적인 위세를 과시하며 대치해 보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다행히 한번 승첩을 하면 적이 그들 배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거침없이 내륙 깊숙이 들어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원규는 먼 곳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몸을 사려 한 번도 접전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 적이 상륙한 뒤에는 어떠했던가? 좌우병사 이곽과 조대곤이 혹은 달아나고 혹은 해임되는 동안에 적은 북을 울리며 마음대로 활개치면서 백리길을 달려온 것이다. 북쪽을 향해 밤낮으로 진군하는 그들을 맞아 제대로 싸워본 장수는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상륙한 지 열흘이 못 되어 이미 상주까지 왔던 것이다. 여기에 이 일은 자신의 병사도 갖지 못한 손님에 불과했다. 자기 휘하에 거느려온 군대도 없이 돌지의 적과 맞부딪혔으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일은 그만 크게 그릇되고 말았다. 원통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적이 상주에 들어와서도 오히려 험한 지형을 통과하기를 꺼렸다고 한다. 문경 남쪽 10리쯤 되는 곳에 고모성이라는 옛성이 있었다. 이곳은 동부와 서부의 경계가 되는 곳으로 양쪽 삼벼랑은 매우 날카롭고 그 가운데로는 큰 냇물이 흘렀으며 길은 그 산성 아래로 골짜기를 따라 뚫려 있는 그런 곳이었다. 적들은 이곳에 우리 병사들이 숨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척후병을 보내 몇 번이나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키는 병사가 없음을 알게 되자 노래 부르고 춤추며 이것을 통과했다고 한다. 뒤에 명나라 제독 이어송이 적을 추격하여 조령을 통과하면서 탄식하기를 이렇게 좋은 천혜의 요소를 두고 지킬 줄을 몰랐으니 신립은 가히 무모하다 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다. 원래 신립은 날쌔고 용감한 것으로 이름 높았으나 전투의 계책에는 부족한 인물이었다. 옛사람의 말에 장수가 병법을 모르면 그 나라를 적에게 주게 된다고 했다. 이제 후회한들 소용이 없지만 오히려 뒷날의 경계는 될 수 있겠으므로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다. 4월 30일 새벽 어가가 서도로 파천길에 올랐다. 신립이 서울을 떠나간 뒤로 사람들은 날마다 승첩의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전날 저녁 무렵에 전립을 쓴 세 사람이 말을 달려 숭인문으로 들어왔다. 성한 사람들이 다투어 전방 소식을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희들은 순변사 군간의 노복인데 어제 순변사께서는 충주에서 패하여 전사하시고 아군은 무참히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겨우 몸을 빠져나오는 길인데 가족들에게 피난하라고 알리려는 참입니다.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대경실색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전파되어 온 성안이 진동했다. 그날 초저녁에 임금께서는 재상들을 불러 피난 문제를 의논하시었다. 임금께서는 대골 동상에 거동하시어 바닥에 앉아 계시니 등촉을 밝혀 종실 하원군과 하릉군 등이 모시고 있었다. 대신들이 일의 형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잠시 평양에 거동하시어 명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하여 수복을 도모하도록 하자고 청하였다. 그때 장령 권엽이 임금 뵙기를 청하고 임금 바로 곁에 다가가서 큰 소리로 한양을 고수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그의 말소리가 하도 시끄럽기에 나는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군신 간의 예의가 이럴 수는 없소. 할 말이 있다면 물러가 장계를 올리시오. 라고 충고를 하자 권엽은 좌상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한양을 버려야 한단 말씀입니까? 라고 되풀이해서 부르짖었다. 나는 말했다.
곤엽의 말이 참으로 충성스럽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어서 왕자들을 각도에 파견해 근황병을 모집하게 하고 세자는 어가를 수행하도록 건의했다. 이렇게 의논을 정하고 나서 대신들은 일단 한문 밖에 나와 있다가 왕명을 받았다. 즉 임해군은 함경도로 가기로 하고 영부사 김귀영과 칠계군 윤타견이 수행하게 하고 순하군은 강원도로 가기로 하고 장계군 황정욱과 호군 황혁과 동지 이기가 수행하게 한 것이다. 황혁의 딸이 순하군의 부인이고 이기는 원주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보낸 것이다. 한편 우의정은 유도대장에 임명하고 영의정은 재신들과 함께 임금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내게는 특별한 명령이 없었다. 그러자 승정원에서 아뢰었다. 유성룡이 수행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나도 수행하도록 명령이 떨어졌다. 이런 와중에 내의 조영성과 정원설이 신덕린 등 10여 명이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한양을 버려서는 아니 되옵니다. 조금 있으려니까 이 일의 장계가 날아들었다. 그러나 궁중을 지키던 자들마저 모두 사라져 경로조차 울리지 않아 시간도 알 수 없었다. 겨우 선전관청에서 횃불을 얻어다가 이일이 올린 장계를 읽었다. 적이 금명간 도성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라고 한 내용이었다. 이일의 장계가 들어오고 한참 있다 어가는 출발하였다. 삼청의 병사들도 모두 달아나느라 어둠 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혔다. 그때 마침 우리미에 있는 지기수가 내 앞을 지나갔다. 내가 불러 꾸짖었다. 그대는 전하를 모시지 않고 여기서 무엇하는 건가? 그러자 지기수는 힘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고는 그의 동료 두 사람까지 불러왔다. 경복궁 앞을 지나갈 무렵 길 양쪽에서는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요란했다. 그때 숙문원 서원 이수겸이 다가와 말고삐를 잡고는 물었다. 숙문원의 문서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중 특히 중요한 문서들은 수습해서 뒤따라오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이수겸은 울면서 갔다. 돈이문을 나서서 사연에 이르니 동쪽이 밝아왔다. 성 안을 돌아다 보니 남대문 안에 있는 큰 창고에 불이 일어나 화염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사연을 넘어 석교에 이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기감사 권징이 뒤따라와 호종했다. 벽제역에 이르니 비가 더욱 심하게 내렸다. 일행은 모두 비에 젖었다. 임금께서는 잠시 역에 납시였다가 곧 나오셨다. 관원들 중에는 이곳에서 도로 한양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다. 시종하는 신하들과 대관들 중에는 이따금 뒤에 처지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해읍령을 지날 무렵에는 비가 들어붙듯 쏟아졌다. 허약한 말을 탄 궁인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면서 따라왔다. 마산역을 지날 때 들에 있던 사람이 행차를 바라보고는 통곡을 하며 소리쳤다. 나라에서 우리를 버리고 가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란 말이오. 임진강에 이를 때까지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임금께서는 배 안에 납시어 영의정과 나를 부르시기에 입대하였다. 강을 건너고 나니 날이 이미 어두워져 앞을 볼 수 없었다. 임진강 남쪽 기슭에 옛날 승청이 있었는데 적들이 그 나무를 이용해서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널까 두려워 나무에 불을 붙였다. 그 불빛이 강의 부간에 비쳐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 밤 8시경 동파역에 도착했다. 파주목사 허진과 장단부사 구효현이 임금을 접대하기 위해 파견되어 와서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호위병들이 이 모습을 보더니 주방으로 들어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자칫하다간 임금께 올릴 것마저 없게 될 판이었다. 허진과 구효현은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다. 5월 초하루 대신들을 인견하시고 남방의 순찰사 가운데 능히 임금을 모실 자가 있는지 물으셨다. 날이 늦지막해서 수레에 올라 개성을 향하여 떠나려 하였으나 경기의 이졸들이 다 도망쳐 흩어지고 없어 어가를 호위해 갈 사람이 없었다.
마침 항해감사 조인득이 그 도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들어와 지원하려던 참에 서흥부사 남옥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먼저 도착하였다. 군사 수백 명에 말이 오육십필이 되었다. 이것으로써 비로소 떠날 수 있었다. 최원준이 나서서 궁중 사람들은 어제도 먹지 못하고 오늘도 먹지 못했으니 좁쌀이라도 얻어서 요기를 시켜야 갈 수 있겠다고 말하고 남옥의 군사들이 소지하고 있던 양식에서 쌀과 좁쌀을 섞어 두세 마를 색출해 들여왔다. 낮에 초연참에 이르니 조인득이 와서 아련하려고 길에다 장막을 치고 맞이했다. 백관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저녁 무렵 개성부에 들어서 남문박 관하의 임금께서 당도하셨다. 그러자 대관들이 연이어 글을 올렸다. 수상이 측근들과 결탁해 나란 일을 그르쳤으니 탄핵하옵소서. 그러나 임금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다음 날에도 대관들이 계속하여 수상의 파직을 요청하여 결국 수상이 파직되었고 내가 수상으로 오르게 되었다. 최흥원이 좌상이 되고 윤두수가 우상이 되었다. 함경북도 병사 신할이 경질되어 왔다. 이날 낮에 임금께서는 개성의 남성 문루에 거동하시어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말씀하셨다. 그러자 한 사람이 앞에 나와 엎드렸다. 할 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니 그 사람은 바라옵건대 정철을 불러들이십시오 라고 말했다. 정철이 당시 강계에 귀양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 임금께서는 알았노라고 대답하시고 즉시 정철을 소환하여 행제소에 오도록 명하시었다. 저녁 무렵 임금께서 궁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내 죄를 지적해 파면시키고 유흥을 우의정에, 최홍원을 영의정에, 윤두수를 좌의정에 승진시켰다. 그때까지 적은 한양에 입성하지 않았다. 적이 아직 서울에 이르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위가 모두 한양을 버린 것이 실책이었다고 나무랐다. 따라서 임금을 피랑길에 오르도록 한 내가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의논 끝에 승지 신잡을 한양으로 보내 상황을 살피도록 했다. 그러나 5월 3일 적이 한양에 들이닥쳤다. 유도대장 이양원과 원수 김명원은 모두 도주해 버린 후였다. 처음에 적은 동래에서 진로를 세 방향으로 나누어 진격하였다. 그중 한 부대는 양산, 밀양, 청도, 대구, 인동, 선산을 거쳐 상주에 이르러 2일 부대를 격패시켰다. 다른 한 부대는 자도로 장기, 기강을 거쳐 자병령, 울산, 경주, 영천, 신령, 의흥, 군이 비안을 차례로 함락했고 용궁의 하풍진 나루를 건너 문경으로 나와 중로로 올라온 부대와 합류하여 조령을 넘어 충주에 들어왔다. 충주에서 다시 두 방향으로 갈라져 그중 한 부대는 여주 방면으로 진격, 강을 건너 양근을 거쳐 용진나루를 건너 서울 동쪽 지역으로 나왔고 다른 한 부대는 죽산 용인 방면으로 진격하여 한강 남쪽 지역에 이르렀다. 그리고 동래에서 갈라진 또 다른 부대는 김해를 거쳐 성주 무계현에서 강을 건너 지뢰 금산을 지나 충청도 영동으로 나와 청주로 진격하여 함락시키고 경기로 향했다. 깃발과 창검이 천리에 잇따랐고 포소리 또한 잇따라 울렸다. 적들은 또 지나는 곳마다 10리 또는 5-60리 사이에 모두 험한 지세를 잡아 진영과 방책을 설치하고 군사들을 머물러 두어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밤이면 봉화를 올려 서로 신호를 보내곤 하였다. 도원수 김명호는 제천정에서 적군이 오는 광경을 바라보고는 감히 나가 싸우지도 못하고 군기, 화포, 기계들을 모두 강물에 쳐넣어버리고 자신은 변장을 하여 도주해버렸다. 종사관 심우정이 완강히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한양에 있던 이양원 또한 한강을 지키던 병사들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듣자 이미 글렀다 생각하고 양주로 도망쳐버렸다. 강원도 조방자 원호는 처음에 군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 여주강의 부간을 지켜 적과 대치, 적이 이 때문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지체한 것이 수일 동안이었다. 얼마 뒤 강원도 순찰사 유영길이 경문을 보내어 원호를 본도로 소환시켰다.
그러자 적군은 마을의 민가와 관청 건물들을 헐어서 그 제목을 가져다 엮어 긴 뗏목을 만들어 도강을 시도했는데 강의 중류에서 물에 떠내려가 죽은 자만 해도 꽤 많았으나 원호는 이미 떠나갔고 강가에는 한 사람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적군은 여러 날에 걸쳐서 도강을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동네에서 세 방향으로 진로를 잡았던 적의 부대들은 모두 한양으로 들어왔다. 한양 성안의 백성들은 이에 앞서 이미 흩어져 가버리고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김명원은 한강을 버리고 도주한 후 임금의 행렬을 따라 황해도로 향했다. 임진강에 도착한 그는 임금께 글을 올렸다. 그러자 임금께서 경기도와 황해도 군사를 모아 임진강을 지키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또 신하에게 명령하여 김명원과 같이 임진강을 지켜 적이 서도로 내려오는 길을 막게 했다. 이날 어간은 개성을 떠나 금교역에 머물렀다. 나는 비록 파직되어 아무 일 없는 신분이기는 했으나 감히 뒤에 처질 수 없어서 어가를 따라갔다. 4일 어간은 홍이 금암 평산부를 지나 보산역에 머물렀다. 개성을 출발할 때 창졸간에 종묘의 신주들을 목청전에 남겨둔 채 떠나버렸다. 그래서 종실 중에 한 사람이 울면서 말했다. 어찌 신주를 적의 수중에 두고 온단 말입니까? 하는 수 없이 밤을 새워 개성으로 달려가 신주를 모셔왔다. 5일 어간은 안성 용천 검수역을 지나 봉산군에 머물렀다. 6일에는 황주에 가서 머무르고 7일에 중화를 지나 평양에 들어갔다. 18. 삼도 순찰사들이 거느린 부대가 용인 전투에서 괴멸되었다. 이에 앞서 전라도 순찰사 이광은 본도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한양 방위를 지원하러 오다가 어가가 서도로 떠나고 한양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두어 전주로 되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도내 사람들이 이광이 싸우지도 않고 돌아왔다고 비난하여 통분해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이광은 스스로 마음이 편치 못하여 다시 군사를 조발하여 충청도 순찰사 윤국형과 합세하여 전진해 갔다. 경상도 순찰사 김수도 자기 도에서 군간 수십여 명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합류하였다. 병력 총원이 5만여 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용인에 이르러 북두문산 위를 바라보니 그 위에 적의 작은 보루가 있었다. 이광은 이것을 대단찮게 여기고 용사 백광원, 이실의 등을 먼저 보내어 적을 시험해 보도록 하였다. 백광원 등이 손봉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 적의 보루에서 10여 보가량 떨어진 지점에까지 가서 말에서 내려 활을 쏘아 보았으나 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 우리 군사들이 해이해진 틈을 타 적들이 큰 칼을 휘두르며 공격해 왔다. 당황한 백광원 등은 말도 채 타지 못하고 모두 잡혀 죽고 말았다. 산 아래 둔진에 있던 군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 두려워하였다. 당시 순찰사 세 사람은 모두 문인이어서 군사를 잘 몰랐다. 그래서 병력의 수는 비록 많았으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요지를 지키지도 못했으며 훈련 또한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옛말에 이르기를 군대 다르기를 봄날놀이 하듯 하니 어찌 패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바로 그와 같았다. 그 이튿날 적은 아군이 겁을 먹고 있음을 간파하고 두어 명이 칼을 휘두르며 여유 있게 용기를 과시해 보이면서 전진해 왔다. 삼도의 군사들은 이를 바라보기만 하고서도 도망치기에 급급했는데 그 소리가 산을 뒤흔들 지경이었다. 또 병사들이 버리고 간 물자와 무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길을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 적은 이를 전부 모아서 불태워버렸다. 이리하여 이광은 전라도로, 윤국형은 공주로, 김수는 경상우도로 각각 돌아가고 말았다. 19. 부원수 신각이 양주에서 적과 싸워 적을 무찌르고 적병 60명의 머리를 베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선전관을 보내 그를 사형해버렸다. 신각은 처음에 김명원의 부원수로 종군했었으나 한강변에 패전 뒤 그는 김명원을 따라가지 않고 이양원을 따라 양주로 갔다. 그때 함경남도 병사 이혼의 부대가 마침 양주로 왔기에 신각은 병력을 합하여 한양에서 나와 민가를 약탈하고 다니는 적군을 만나
격파해왔다. 이 승첩이 왜군이 우리나라에 침범해 들어온 이후 최초의 승첩이라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뜰듯이 기뻐했다. 그런데 김명원이 임진에서 장계를 올리면서 신각은 제멋대로 다른 곳으로 가고 지휘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접하고 우상 유흥이 그가 군율을 어겼다 해서 대본에 사형에 처하도록 요청했던 것이다. 결국 조정에서는 신각을 처형하기 위해 선전관을 파견했는데 마침 그때 신각의 승리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조정에서는 부랴부랴 사람을 뒤쫓도록 했으나 이미 선전관의 손에 신각이 죽은 후였다. 신각은 비록 무인이지만 평소에 청렴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일찍이 연안부사로 있을 때 그는 성을 수리하고 해자를 준설했으며 군기를 많이 갖추어 둔 바 있었다. 뒤에 이정함이 연안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은 신각의 공덕이라고들 하였다. 그런 인물이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아흔이 넘은 노모가 계셨으니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애통해했다. 그후 조정에서는 지사 한응인으로 하여금 평안도의 압록강 연안 지방에 정병 3천명을 거느리고 임진강으로 가서 적을 치게 하였다. 다만 도원수 김명원의 통제를 받지 않게 하였다. 그때 한응인은 북경에 갔다가 갓 돌아왔는데 좌상 윤두수가 여러 사람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얼굴이 복이 있게 생겼으니 반드시 일을 능히 처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응인이 임진강을 향해 떠났다. 20. 그러나 한응인과 김명원의 부대가 임진강에서 괴멸되고 적은 강을 건너고 말았다. 처음에 김명원은 임진강 북쪽에서 군사들을 버려 강을 지키도록 하고 강 위의 배는 모두 걷어 북쪽 기슭에 메어두었다. 이렇게 되자 남쪽에 진을 치고 있던 왜적은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서로 대치한 지 10여일이 지났으나 적의 선발대 몇몇만이 강을 사이에 두고 공격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왜적이 막사를 불태우고 군기를 모두 거두는 것이 아닌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 군사들을 유인한 것이다. 신할은 본래 무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적군이 정말 달아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강을 건너 추격을 하려고 했다. 경기감사 곤징이 신할과 합세하니 김명원은 막을 수 없었다. 본래 날쌔기는 하나 계책이 부족하던 신할은 경기감사 곤징과 힘을 합해 도망가는 적을 쫓으려 강을 건넜다. 김명원은 이를 막을 수 없었다. 이날 임진강에 도착한 한응인 또한 자기 휘하의 전군을 몰아서 적을 추격하려 들었다. 한응인이 거느린 군사들은 모두 압록강 연안 지방의 활동성 강한 병사들로 오랑캐와의 전투를 통해 싸우고 진치는 법에는 꽤나 능통한 상태였다. 그들이 한응인에게 청했다. 군사들이 먼 곳에서 오느라 피로하고 아직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무기도 채 정비하지 않았고 지원군도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의 퇴각이 사실인지 여부도 아직 알 수 없으니 잠시 쉬었다가 내일 형세를 보아서 나아가 싸우도록 합시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응인은 그들이 고의로 머뭇거리려 한다고 하고 그 중에 두어 사람을 처단하여 군율을 과시해 보였다. 김명원은 한응인이 조종에서 왔고 또 자기의 통제를 받지 말라고 지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한응인의 작전이 불가함을 알았으나 감히 무어라 말할 수가 없었다. 별장 유국량은 나이도 많고 군사일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신할에게 가벼이 진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으나 신할은 도리어 그를 처단하려 했다. 유국량은 내가 어려서부터 종군에 왔거늘 어찌 죽음을 피할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가벼이 진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나라 일을 그르칠까 우려해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분통을 참지 못하고 나가 자기에게 딸린 군사들을 거느리고 먼저 강을 건넜다. 아군이 이미 험한 지형으로 들어오자 적은 과연 산 배후에 군사를 숨겨두고 있다가 일제히 공격을 가해왔다. 아군은 뿔뿔이 흩어져 무너졌다. 유국량은 말에서 뛰어내려 땅바닥에 앉아 여기가 내가 죽을 곳이다 라고 말하고 활을 당겨 적군 두어 명을 쏘아 죽이고 결국 적군에게 살해되었다. 신할도 역시 죽었다.
강 언덕까지 도망쳐온 군사들도 강을 건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위 위에서 강물로 투신하여 마치 바람에 불려 흩어지는 낙엽처럼 어지러이 떨어져 내렸다. 미처 강에 뛰어들지 못한 군사들은 등 뒤에서 내휘두르는 적의 장도에 찍혀 죽었으니 모두 엎드려 칼날을 받을 뿐 아무도 감히 항거하는 자가 없었다. 김명원과 한응이는 강의 북쪽 언덕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아연실색할 뿐이었다. 상상군 박충관이 마침 아군과 진중에 있다가 말을 타고 먼저 달아났다. 군중이 이를 바라보고 김명원이 달아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는 모두 원수님이 가신다라고 부르짖었다. 이 소리에 강요를 지키던 모든 군사들이 흩어져 버렸다. 김명원과 한응이는 임금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들을 문책하지도 않았다. 경기감사 권징은 가평군으로 들어가 피난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적은 드디어 승승장구 서도로 내려와 다시 저지하지 못했다. 경기감사 권징 또한 가평으로 피해 들어가자 적들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서쪽으로 밀려 들어왔다. 적이 함경도에 들어오면서 두 왕자 임해군과 순하군이 적 중에 사로잡혔다. 왕자를 수행했던 김귀영, 황정욱, 함경감사 유영립, 북병사 한극함 등이 모두 적에게 붙잡히고 남병사 이호는 달아나다 갑산에 이르러 우리 백성에게 살해당하였다. 함경 남북도의 군현들은 모두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함정호란 외악통사가 한양에서 적장 가토 기요마사에게 사로잡혀 함경도 북부까지 다녀왔다. 이후 적군이 퇴각한 뒤에 한양으로 탈취해 와서 나를 만나 당시 북도 사정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가토 기요마사는 적장 중에서도 특히 용맹스럽고 전투에도 능했다. 그는 고니시 유키나와와 같이 임진강을 건너 황해도 안성역에 이르러 평안도와 함경도를 분담해서 공격하기로 모의하고 그 분담 지역을 정하는 데 의견이 맞지 않았다. 쉽게 결정이 나지 않자 두 사람은 제비뽑기를 하였다.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는 평안도로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로 가기로 결정했다. 기요마사는 이에 안성 사람 두 사람을 사로잡아 길을 안내하도록 했다. 두 사람이 안성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북쪽 길을 잘 알지 모른다고 회피하자 기요마사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베어 죽였다. 그러자 남은 한 사람은 겁을 먹고 앞장서 나아갔다. 곡산 땅으로부터 누리현을 넘어 철령 북쪽으로 나아갔다. 하루 수백 리씩 달려 폭풍처럼 몰아갔다. 북병사 한극함이 육진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해정창에서 적의 부대와 만났다. 북도의 병사들은 말타기 활쏘기에 능숙하고 또 지세도 평평하게 퍼진 곳이라 종횡무진으로 달리고 쏘고 하니 적이 버틸 수가 없어서 물러나 창고 안으로 몰려들어갔다. 그때 날이 이미 저물어 군사들은 조금 휴식을 취하였다가 적이 창고 안에서 나오기를 기다려 이튿날 다시 싸우고자 했으나 한극함은 듣지 아니하고 군사를 지휘하여 적을 포위하였다. 적은 창고 안에 있는 곡식섬을 꺼내어 성벽처럼 둘러쌓아놓고는 활과 돌을 피하면서 그 안에서 조총을 쏘아댔다. 아군은 질비하게 겹겹으로 둘러서 있었기 때문에 탄환을 맞았다 하면 꼭 깨뚫고 나가 어떤 경우에는 탄환 하나에 서너 명이 쓰러지기까지 했다. 이리하여 아군은 마침내 무너졌는데 한극함은 군사를 수습하여 고개 위에 물러나 진을 친 다음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밤사이에 적군이 몰래 와서 아군을 포위하고 풀 속에 잠복해 있었다. 이튿날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이 끼었다. 아군은 오히려 적군이 산 밑에 있으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후련히 포소리가 한번 울리더니 사방에서 고함을 지르며 달려드는 것이 모두 적들이었다. 아군은 마침내 놀라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했다. 적이 없는 쪽으로 향해 달아나던 아군의 장졸들은 모두 수렁창에 빠져 추격해 온 적군에 의해 풀베이듯 죽어가 사망자는 수도 없었다. 한극함은 경성으로 도주에 들어갔다가 마침내 포로가 되어버렸다. 두 왕자 임해군과 순하군은 다같이 회룡부에까지 이르렀다. 순하군은 처음에 강원도에 있다가 적군이 강원도에 들어옴에 따라 북도로 방향을 돌렸던 것이다.
이때 적은 두 왕자를 끝까지 추적함으로 회룡부까지 이르렀던 것인데 회룡부 아전 국병인이란 자가 그 동료들을 데리고 배반하여 적이 들어오기에 앞서 왕자와 그 수행신료들을 포박하여 적장을 맞이했던 것이다. 이를 본 기요말사는 그들을 풀어준 다음 군진 속에 두었다가 후에 함흥에 머물도록 했다. 다만 칠계군 윤탁연은 수행 도중에 병이 났다는 핑계로 빠져나와 다른 길을 따라 깊숙이 별해보에 들어갔으며 동지 이기는 순하군을 따라 가지 않고 강원도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모두 적에게 붙잡히는 사태는 면했다. 유영립은 적 중에 수일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적이 그를 문간이라고 하여 감시를 조금 게을리한 틈을 타서 도망하여 임금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22. 이 일이 평양에 당도했다. 이 일은 충주에서 패전한 뒤 강을 건너 강원도 지계로 들어가 이리저리 돌고 돌아서 임금 계신 곳까지 왔던 것이다. 당시 여러 장수들은 모두 한양에서 남쪽 전선으로 내려가 혹은 도주하고 혹은 전사하여 한 사람도 어가를 호위하여 따라온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머지않아 적이 밀어닥칠 거라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몹시 뒤숭숭했다. 그러던 차에 이 일이 도착한 것이다. 이 일이 비록 패전하고 달아나 온 것이긴 하지만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 일은 여러 차례 패전하고 이리저리 숨어 다녔기 때문에 갓은 패랭이를 쓰고 옷은 흰 배적삼을 꿰입고 신은 집신을 신은 그런 초라한 몰골로 나타나 보는 사람들이 탄식을 했다. 나는 그에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대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데 이렇게 초라했어야 어떻게 무사람의 마음을 위안시킬 수 있겠소? 라고 말하곤 나의 행장을 뒤져서 남색 비단 천릭을 꺼내주었다. 그러자 여러 신하들이 종립도 주고 은정자와 채색 갓근도 마련해주어 옷차림이 그럭저럭 갖추어졌다. 그러나 가죽신을 마련해주는 사람은 없어 집신을 신은 채로 걸었다. 내가 웃으며 비단 옷에 집신은 어울리지가 않는데 라고 했더니 좌우가 모두 웃었다. 조금 있으려니 벽동에 살던 병사 임경욱이 달려와 큰 소리로 보고했다. 적이 이미 봉상까지 들어왔습니다. 나는 급히 좌상을 찾아 말했다. 적의 척후병이 응당 대동강 밖에까지 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연기루 아래에 강물이 두 갈래로 갈라져 흐르는 곳은 수심이 얕아 배가 없어도 건널 수 있을 것이오. 만일 적들이 백성을 앞세우고 강을 건넌다면 막을 수 없을 것이오. 빨리 이 일을 보내 얕은 물줄기를 지키도록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시오. 좌상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고 즉시 이 일더러 가서 지키라고 했다. 그때 이 일이 거느린 강원도 군사는 겨우 수십 명에 불과했으므로 다른 군사를 더 보태어 주었다. 이 일은 항구문에 앉아 군사를 점검하고 즉시 떠나지를 않았다. 나는 일의 형편이 급박함을 염려하여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게 했더니 이 일은 아직도 항구문 위에 있더라는 것이었다. 나는 좌상에게 빨리 재촉해 이 일을 보내라고 연달아 말하였다. 이 일은 그제야 비로소 떠났다. 이 일은 성 밖으로 나가기는 했으나 길을 가리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강서 쪽으로 잘못 방향을 잡아 가고 있었다. 길에서 성 쪽으로 들어오던 평양자수 김내윤을 만나 물어보고 그에게 앞을 인도하게 하여 만경대 밑으로 달려갔다. 그것은 성에서 10여리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다. 강의 남쪽 언덕을 바라보니 적병이 이미 수백 명이나 몰려와 있었다. 강 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사는 주민들이 기겁을 하고 부르짖으며 달아나 흩어지고 있었다. 이 일은 급히 무사 10여 명에게 명령하여 섬에 들어가 적을 쏘라고 했다. 그러나 군사들은 겁을 내어 즉시 앞으로 나가기를 꺼려했다. 이 일이 칼을 빼어 목을 베려고 하자 그제야 전진했다. 적은 이미 강물을 건너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우리 병사들이 활을 쏴 7명을 마치자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다. 이 모습을 본 적군은 그만 물러가 버렸다. 이 일은 계속 그곳을 지켰다. 23. 명나라 요동 도사가 임세록을 시켜 우리나라에 와서 왜군의 정세를 탐지하게 하였다. 임금께서는 대동간에서 임세록을 접견하시었다. 나는 5월부터 파직 상태에 있다가 6월 초하루에 다시 용서받고 기용되어 이날로 접대의 임무를 명령받았다.
당시 요동에서는 외적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는 말을 얼마 전에 들었다. 그런데 다시 임금이 한양을 버리고 서쪽으로 피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이윽고 외적이 평양까지 닿았다는 소식을 접하자 의심을 품기까지 했다. 아무리 외적이 강하다 해도 이렇게 빨리 올 수는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조선이 왜구의 앞장이가 되어 그들을 이끌고 온다라고도 했다. 임세록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 임세록이 왔을 때 나는 그와 함께 연광정에 같이 올라가 전선의 형세를 바라보며 관찰했다. 외병 하나가 강동의 수풀 사이에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더니 조금 뒤 외병 두세시 뒤이어 나와 혹은 앉기도 하고 혹은 서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한가롭기 그지없었다. 나는 임세록에게 말했다. 저들이 바로 적의 척포병이오. 임세록은 기둥에 기대어 바라보고는 아주 못 믿겠다는 기색을 드러내 보이며 외병이 어찌 저렇게 적으냐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외적은 본래 교활하고 간사하여 비록 대군이 뒤에 있더라도 먼저 가서 정탐을 하는 자는 불과 두어 놈밖에 안 돼요. 만일 그 적은 숫자를 보고 소홀히 여겼다가는 반드시 그 계략에 넘어가곤 맙니다. 임세록은 이제야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본국에 보고하기 위해 급히 말을 돌려 떠났다. 24. 좌상 윤두수에게 명하여 도원수 김명원과 순찰사 이원익 등을 거느리고 평양을 수비하도록 했다. 이보다 수일 전에 성한 사람들이 어가가 난을 피해 성을 떠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각자 도망하기 시작해 마을이 거의 텅 비다시피 되었다. 그래서 임금께서는 세자에게 명하여 대동간 문에 나가 노인과 어른들에게 평양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뜻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단지 동국마마의 말씀만 듣고서는 민심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상께서 친히 말씀하시어야 됩니다. 그 이튿날 임금께서 부득이 관문에 거동하시어 승지를 시켜 어제와 같은 내용으로 평양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엎드려 통곡하더니 물러났다. 그리고는 각자 성 밖으로 흩어져 나가 산골짜기로 숨어 들어갔던 남녀노소 자제들을 모두 불러들여 성 안이 다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 적군이 대동강가에 그 모습을 나타내자 제신 노직 등이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궁인들을 호위하며 성을 나섰다. 그러자 성 안의 아정과 백성들이 난동을 부렸다. 그들은 몽둥이와 칼을 들고 길을 막고는 마구 후려쳐서 신주는 길에 떨어지기도 했는데 수행하던 제신을 가리키며 그들은 말했다. 너희들이 평소에 국록을 도둑질해 먹고 이제 와서 이 모양으로 나라를 그르치고 백성을 기만하느냐? 라고 질책을 해대었다. 나는 영광정에서 행궁으로 갔다. 길에서 보니 부녀자와 어린애들까지도 모두 시퍼렇게 성들이 나서 애초에 성을 버릴 작정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속여 성 안에 들어오게 하여 적의 손에 죽게 하는가? 하고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렀다. 궁궐문에 이르러 보니 난민들이 길가를 메우고 나서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곧 후려치고 소란을 피워 금할 수가 없었다. 신하나 궁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저 망연히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난민들이 궁으로 밀고 들어올까 우려하여 문밖 계단 위에 나갔었다. 그리고는 난민 중에 나이가 많고 수염이 많이 난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고서 손짓을 하여 불렀다. 그 사람은 즉시 내게로 왔는데 알고 보니 그 집안 관리였다. 나는 그에게 타일렀다. 너희들이 힘을 다해 성을 지키려 하고 어가가 성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니 나라를 위하는 충성이 지극하다. 그러나 다만 이 때문에 난을 일으켜 국문을 소란하게 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해괴한 일이다. 또 조정에서도 이곳을 지킬 것을 청해 임금께서도 이를 허락하셨는데 너희들이 무슨 일로 이러느냐. 내 모양을 보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 같은데 이 뜻을 군중들에게 타일러서 물러가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장차 중죄에 빠져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은 즉시 몽둥이를 버리고 손을 모아들이며
소인들이 조정에서 성을 버리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분기를 이기지 못해 이렇게 경고망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소인네가 비록 미혹되고 용렬하오나 가슴속이 툭 트이는 것 같사옵니다. 하고는 마침내 그 군중들을 지휘하여 해산시켰다. 이 일이 있기 전 적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조종의 대신들이 피난 갈 것을 청하였다. 사원부와 사관원 그리고 홍문관에서는 연일 대궐문 앞에 엎드려 청했다. 인성부원군 정철은 누구보다 앞서 피란을 주장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상황은 전날 한양을 떠나올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양에서는 병사와 백성이 모두 흩어져 비록 지키려 했어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양성은 앞에 강물이 막혀 있고 민심도 자못 견고합니다. 또 중국 땅이 가까우니 만일 수일 동안 굳게 지키고 있으면 명군이 반드시 와서 구원해 줄 것이니 오히려 여기에 힘입어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의주로 가게 되면 다시는 의지할 터전이 없게 되리니 이는 곧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좌상 윤두수는 나의 의견에 찬성했다. 나는 또 정철에게 말했다. 평소에 공은 늘 의기가 있어서 험난한 일을 피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논의가 이러할 줄은 뜻밖이요. 곁에서 윤두수가 문산의 시 한 편을 읊었다. 칼을 빌어 아첨하는 신하를 베고 싶구나. 그러자 정철은 발끈 화를 내고 소매를 떨치며 일어섰다. 평양 사람들도 내가 성을 지키자는 주장을 한 것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 나의 말을 듣고서 순정에서 물러났던 것이다. 이날 저녁에 평안감사 송원신을 불러 난민을 진정시키지 못했다고 책망했다. 송원신은 그들 중 앞장서서 선동한자 3명을 적발해내어 대동문 안에서 처형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갔다. 당시 이미 성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함경북도가 땅이 험하고 길이 험난해서 전쟁을 피할 만하다고들 했다. 이때 이미 적병이 함경도를 침범했으나 도로가 막히고 또 별난을 보고해온 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동지 이회득이 일찍이 영웅부사로 있으면서 좋은 정치를 베풀어 민심을 얻었다고 해서 그를 함경도 순검사에 임명하고 병조좌랑 김의윤을 그 종사관에 임명하여 북도로 가게 하고 왕비와 궁빈 이하 인원은 앞서 떠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나는 강하게 반발했다. 어가가 이곳으로 피난 오신 것은 본래 명군에 의지하여 나라의 수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미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해 두고서 도리어 깊숙이 북도로 들어가신다면 중간에 적군이 가로막아서 명나라의 소식조차도 통할 길이 없게 될 것인데 하물며 수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온 나라가 적의 침략을 받고 있는데 그곳이라고 적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으로 갔다가 불행히도 적을 만나기라도 하는 날엔 북쪽 오랑캐 땅밖에는 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느 곳에 의지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신하들의 가족이 많이들 북도에서 피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은 것입니다. 신에게도 노모가 있어 들으니 동쪽으로 피난을 나갔다고 합니다. 비록 그 있는 곳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강원도나 함경도 방면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입니다. 저 또한 사사로운 감정으로 말한다면 어찌 북도로 향하고 싶은 심정이 없겠습니까? 나는 그만 목이 메이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임금께서는 측연히 말씀하시기를 경의 어머니는 어디 있소? 안녕하신지 모르겠구려. 다 내 탓이오. 라고 하셨다. 내가 물러나온 뒤에 지사 한준이 또 단독으로 임금을 뵙고는 북도로 향하는 것이 좋다고 역설을 하였다. 이리하여 중전께서는 드디어 함경도로 향하시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는 적군이 대동강에 이른 지 이미 3일이 되었다. 우리들이 영광정에서 강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한 외적이 나무 끝에 작은 종이 쪽을 달아가지고 강의 모래 위에 꽂았다. 화포장 김생렬을 시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그 종이 쪽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 외적은 무기를 휘대하지 않았으며 김생녀와 악수를 하고 등을 두드리며 몹시 친근하게 굴면서 편지를 붙여보내었다. 편지를 가져오자 윤상은 뜯어보려 하지 않았으나 나는 뜯어본들 어떻겠느냐고 하였다. 편지를 뜯어보니 서면에 조선국 예조판서 이공 가깝게 드립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이덕형에게 시계노부와 겐소가 함께 보내는 편지로 강화를 의논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이덕형은 조각배를 타고 건너가 대동강 가운데서 시계노부와 겐소를 만났는데 그 모습이 오랜 친구 같았다. 승려 겐소가 이렇게 말하였다. 일본이 길을 빌어 중국에 조공을 하려는데 조선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소. 지금도 한 가닥의 길을 빌려주어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에 통할 수 있게만 한다면 무사할 것입니다. 이덕형은 그들이 약속을 저버린 것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 퇴각시키고 난 뒤에야 강화를 논의하자고 응대하였다. 그러자 시계노부의 말투가 무례해져 더 이상 논의하지 못한 채 헤어지고 말았다. 그날 저녁에 적군 수천 명이 대동강의 동쪽 기슭에 진을 쳤다. 25. 6월 11일 어간은 마침내 평양을 나와 영변으로 향했다. 대신 채흥은 유홍, 정철 등이 임금을 따라갔고 좌상 윤두수, 도원수 김명원, 순찰사 이원익은 평양성에 머물렀다. 나 역시 명나라 장수 접대를 위해 남아있었다. 이날 적은 성을 공격했다. 좌상과 원수와 순찰과 나는 연광정에 있고 평안감사 송원신은 대동성 물루를 지키고 병사 이윤덕은 부병루 이상의 강여울목을 지키고 자산군수 윤유후 등은 장경문을 지켰다. 당시 성 안의 병사는 장정을 포함해 모두 3, 4천명 정도였다. 이들을 성첩에 배치했으나 대호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어느 곳에는 빽빽이 서 있는 데 비해 너무 적은 것도 있었다. 을밀대 근처 소나무 숲에다 의복을 여기저기 흩어 걸어 놓았으니 이는 적을 속이기 위함인데 의병이라 불렀다. 강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니 적군도 역시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동대원 언덕 위에는 일자 모양으로 진을 치고 붉은 깃발과 흰 깃발을 세워 놓았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만장을 늘어 세운 모양과 같았다. 10여 명의 기병이 나와 양각도를 향하여 강물로 들어오는데 강물은 말허리까지 차올랐는데 곧비를 잡고 한 줄로 벌려서 일제히 강을 건너려는 자세를 취했다. 나머지 적들은 강 위에서 한둘 혹은 서너씩 짝을 지어 큰 칼을 메고 왔다 갔다 했다. 내리쪼이는 햇빛에 번쩍번쩍 빛나는 그 모습이 마치 번갯빛 같았다. 그런데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것은 진짜 칼이 아니라 나무로 칼을 만들어서 백락을 입힌 것으로 남의 눈을 현혹시키려는 것이라 하나 거리가 멀어서 분별할 수는 없었다. 또 예닐곱 명의 적병이 조총을 가지고 강변에 나와서 성을 향해 쏘는데 소리가 매우 크고 탄화는 강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왔다. 멀리 날아온 탄화는 대동간에까지 들어와 기와 위에 떨어지기도 했다. 그 거리가 몇천보나 되는데 어떤 것은 성루의 기둥에 맞아 두어치 정도의 깊이로 박혀 들어가기도 했다. 붉은 옷을 입은 적이 연광정 위에 앉아있는 우리를 장수로 잘못 알고 총을 겨누어 다가오더니 모래벌판까지 와서 쏴댔다. 정자 위에 있던 두 사람이 맞았으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중상은 아니었다. 나는 군관 강사익을 불러 활을 쏘도록 시켰다. 화살은 강 건너 모래 위까지 날아갔다. 이를 본 원수가 활 잘 쏘는 사람들을 뽑아서 빨리 내달릴 수 있는 배에다 태워 강 중류에서 적을 쏘며 배를 동쪽 강 언덕으로 점점 접근시켜 나가니 적도 역시 물러나 피했다. 아군이 배 위에서 현자총을 쏘자 불화살이 여기저기 박히기 시작했다. 외병들은 그것을 쳐다보며 모두 큰 소리를 지르며 정신없이 흩어졌다가는 화살이 떨어진 후에 모여들어 구경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날 병선을 즉시 정비하지 않은 죄로 공방리 한 명을 차명에 처하였다. 당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강물이 날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재신들을 여럿으로 나눠 단군사당, 기자사당, 동명왕사당에 보내 기우제를 지냈으나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았다. 나는 좌상 윤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물이 깊고 배가 없으니 적이 끝내 건너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류로 가면 건널 만큼 얕은 곳이 있을 것이요. 머지않아 적들이 그곳으로 건너올 것이니 지금부터 방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요. 적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성을 지킬 방도는 없으니 말입니다. 김원수는 성질이 느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이 말에 다만 이미 이윤덕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라고만 했다. 나는 다시 말했다. 이윤덕 정도에게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오. 그리고는 이원익을 가리키며 말했다. 공들이 이곳에 모여 있어 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 공이 나아가 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자 이원익이 대답했다. 명령만 하신다면 기꺼이 나아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좌상 윤두수가 이순찰에게 공이 가보시오 하고 지시하여 이순찰이 일어나 나갔다. 나는 당시 단지 명나라 장수 응접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군무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패하고 말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하루라도 빨리 가서 명나라 군사를 맞아들이는 것만이 해결책이라 생각했다. 저물녘에 드디어 종사관 홍종록과 신경진을 데리고 평양성을 나와 밤이 깊어서 순안에 도착하였다. 길에서 해양에서 오는 이양원의 종사관 김정목을 만나 적군이 천령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튿날 숙천을 지나 안주에 이르니 요동 진무 임세록이 또 왔다. 공문을 접수해 임금께 보냈다. 이튿날 어가가 이미 영변을 떠나 박천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박천으로 달려갔다. 임금께서 동원에 거동하시어 나를 불러 물으셨다. 평양은 지킬만 하던가? 그곳 인심이 잠옷 각오를 굳게 하고 있으니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이 이곳까지 달려온 것도 명나라 군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병이 도착하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임금께서 윤두수가 보낸 장계를 내게 보이면서 말씀하셨다. 어제 이미 노약자들을 성에서 내보냈다는데 인심이 반드시 동요에 있을 터이니 어찌 능히 성을 지킬 수 있겠소? 라고 하셨다. 진실로 성상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신이 그곳에 있을 때에는 아직 그런 처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개 그곳의 형세를 살펴보면 적이 반드시 얕은 여울목을 통해 도강을 할 것이므로 그 물속에다 마름새를 많이 뿌려두어 방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니 임금께서는 이 고을에 마름새가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시었다. 수천 개가 있다고 하려니 임금께서는 급히 사람을 모집하여 평양으로 보내라고 하셨다. 나는 또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평양 서쪽의 강서, 용강, 증산, 함종 등의 고을은 창고에 곡식이 많고 백성들도 많은데 적병이 이미 가까이 왔다고 들으면 반드시 놀라서 흩어질 것입니다. 한시바삐 시종 한 사람을 보내 민심을 달래도록 하옵소서. 더불어 군사를 보내어 평양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임금께서는 누가 갈만하냐고 물으시기에 나는 병조 정랑 이유징이 계책이 있는 사람이라 보낼만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는 신은 일이 급해 여기에서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밤을 새워 달려가서 명나라 장수를 영접해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아뢰고는 하직하고 물러났다. 이유징을 보고서 임금께 전달한 내용을 말해주었더니 그는 깜짝 놀라며 그것은 적의 소굴인데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라고 했다. 나는 국록을 먹고 있으면 험난한 일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다. 지금 국사가 이렇게 위험하니 비록 끓는 물속 타오르는 불길이라 해도 피할 수 없거늘 그곳에 한번 가는 이 일을 어렵다고 하는가? 라고 책망했다. 이유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원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임금께 하직하고 나와 대정강가에 이르니 해가 이미 서쪽으로 기울었다. 머리를 돌려 광통원 쪽으로 바라보니 들판에 병사들이 열어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군간 두어 명을 시켜 그들을 불러오도록 했다. 혹시 평양성이 함락되어 쫓겨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다. 그들은 바로 의주 용천 등지의 병사들로서 평양으로 가서 강 여울목을 지키던 자들이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어제 적군이 이미 왕성탄을 통해 강을 건너 강가에 있던 아군은 무너지고 병사 이윤덕은 달아났다는 것이었다.
나는 크게 놀라 즉시 길에서 편지를 적어 군관 채윤원을 시켜 임금께 알리도록 했다. 밤에 가상군에 들어갔다. 이날 저녁 왕비께서는 박천에 이르렀다. 북쪽을 향하다가 이미 적들이 깔려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방향을 바꾼 것이었다. 통천 군수 정구가 사자들을 보내어 음식을 진상했다. 26. 마침내 평양성이 함락되었다. 어간은 박천에서 가산으로 옮겨 머물렀고 동궁은 묘사의 신주들을 모시고 박천에서 상군으로 들어갔다. 앞서 적군은 대동강 모랫벌 위에 십여 둔으로 나누어 초막을 짓고 주둔했다. 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러 날이 지나자 그들의 경비는 잠옷 해이해졌다. 김명원 등이 성 위에서 바라보고 밤을 타서 습격을 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예 병사를 뽑아 고은백 등으로 하여금 그들을 거느리고 부병류 및 능라도에서 몰래 배로 건너게 하였다. 당초에는 자정 무렵에 공격하려 했지만 시간이 늦어져 병사들이 건너고 보니 이미 동이 터오고 있었다. 그러나 적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드디어 제1진이 돌격을 하니 적들은 놀라 혼란에 빠졌다. 아군은 많은 적들을 사살했다. 사병 이묵경이 맨 먼저 달려들어 힘써 싸우다 적에게 죽었다. 적의 말 300여 피를 노획하기까지 했다. 조금 있으려니 다른 여러 둔의 적들이 모두 일어나 대규모로 몰려왔다. 아군은 퇴주하여 도로 배로 달려갔으나 배에 있던 사람이 적이 이미 뒤에 육박해 오는 것을 보고는 중류에 떠 있으면서 감히 배를 물가에 갖다 대지 못했다. 이래서 물에 빠져 죽은 군사가 부지기수였다. 아군의 나머지 군사들은 또 왕성탄으로 해서 강물을 가로질러 건넜다. 이리하여 적은 비로소 그곳이 물이 얕아 걸어서 건널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날 저물녘에 적은 대부대를 동원하여 왕성탄으로 해서 강을 건넜다. 여울목을 지키던 아군은 감히 활 한번 쏘지 못하고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적은 일단 강을 건너고 나서도 오히려 성 안에 어떤 수비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가 하여 머뭇거리고 전진하지를 않았다. 이날 밤에 윤두수와 김명원은 성문을 열고 성 안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군기와 화포는 풍월로 연못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나서 윤두수 등은 보통 문으로 나와 순안까지 왔으나 추격해오는 적이 없었다. 종사관 김신원만이 홀로 대동문으로 나가 배를 타고 흐름을 따라 강서로 향했다. 이튿날 적은 성 밖에 와서 모란봉에 올라가 이윽고 간망을 하고서 성이 텅 비어있고 아무도 없음을 알고 나서야 입성을 했다. 한편 임금께서 평양성에 당도할 무렵 식량 부족을 걱정한 조종에서는 여러 고을의 전세를 평양으로 옮겨두었다. 그 양이 무려 10만 석이 넘었는데 그것 또한 고스란히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 무렵 내가 띄운 장계가 박천에 전해졌고 평양을 떠나온 순찰사 이원익과 종사관 이호민 역시 적의 움직임을 전했다. 상황이 급박해짐을 깨달은 임금과 왕비께서는 그 밤으로 가산을 향해 떠나셨다. 세자에게는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다른 길을 취해 가서 사방에 군왕병을 모집하여 국토의 수복을 꾀할 것을 전하셨다. 신하들은 두 갈래로 나누어 수행하게 되었는데 영의정 최홍은이 왕명으로 세자를 수행하게 되었다. 우의정 유홍도 세자를 수행하겠다고 자청하였으나 임금께서 대답하시지 않았다. 어가가 이미 출발을 하자 유홍은 길가에 엎드려 하직을 고하고 가려 했다. 내관이 여러 차례 우상 유흥이 하직을 청한다고 아뢰었으나 임금께서는 끝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유흥은 결국 세자를 뒤따랐다. 당시 윤두수는 평양에 있고 미처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께서 계신 곳에 대신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정철만이 예전 재상의 자격으로 모시고 있었다. 임금께서 가산에 당도하니 이미 새벽 4시가 지났다. 임금께서 가산에서 정주로 옮겨 머물렀다. 어가가 평양을 떠난 이후로 인심이 험악해져 어가가 지나는 곳마다 난민들이 창고에 들어가 곡물을 약탈하곤 하였다. 순안, 숙천, 안주, 영변, 박천이 차례로 모두 함락되었다. 이날 어가가 가산을 떠나자 군수 심신겸이 내게 말했다. 이 군에는 양곡이 꽤 여유가 있습니다. 관청에도 이미 백미 1천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양곡을 명나라 군대의 군량으로 쓰려고 했는데 불행히 일의 형세가 이에 이르렀습니다. 공께서 만약 잠시 머물러 계시면서 진정시키신다면 고을 사람들이 감히 경고망동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터이니 소인도 감히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을 것이기에 해변으로 피해갈까 합니다. 당시 심신경의 명령은 어디에도 통하지 않았다. 당시 내가 군관 6명과 도중에 고둔 패잔병 19명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신신경 또한 그 힘에 의지해 자신을 방어하고자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나는 차마 곧바로 떠날 수가 없어서 얼마간 대문에 앉아 있으려니 해가 이미 낮이 지났다. 다시 생각해 보니 임금께 아무런 명도 받은 일이 없이 마음대로 체류하고 가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에 온당치가 못했다. 그래서 드디어 신경과 작별하고 떠났다. 효성령에 올라서 머리를 돌려 가산을 바라보니 이미 고우라는 난리가 난 상태였다. 심신경 또한 곡식을 다 빼앗기고 도망치고 말았다. 그 이튿날 어가는 정주를 떠나 선천을 향했다. 나는 정주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을 받았다. 고을 사람들은 이미 사방으로 흩어져 피란을 가버리고 오직 늙은 아전 백학송 등 두어 사람만이 성 안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길가에 엎드려 성을 나서는 어가를 전송하고 눈물을 머금으며 연훈루 아래에 앉아 있었다. 군간 두어 사람이 좌우의 솜돌 아래에 있고 도중에서 얻은 패잔병 19명도 아직 내게서 떠나가지 않고 길가 버드나무에 말을 메어놓고 서로 둘러앉아 있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갈 무렵 남문에 몽둥이를 들고 성 밖에서 잇따라 들어와 왼편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는 군관을 시켜 가보게 했더니 창고 아래에 모인 자가 이미 수백 명이나 되더라는 것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거느린 사람들은 수도 적고 힘도 약해 만일 난민이 더욱 많아져 그들과 싸우게 된다면 제압하기 어렵겠으므로 먼저 약한 형세에 있는 자들에게 선공을 가해서 놀라 흩어지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성문을 보니 잇따라 오는 자 십여 명이 또 있었다. 나는 급히 군관을 불러 그 19명의 군졸들을 데리고 달려가 그들을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그 사람들은 이쪽에서 잡으러 달려오는 것을 바라보고는 달아나기 시작했다. 뒤쫓아가 그 중에 9명을 잡아왔다. 즉시 머리를 풀어 헤뜨리고 손을 뒤로 돌려 마주 묶은 다음 발가 벗겨서 창고가의 길로 조리를 돌리게 하였다. 그리고 십여 명의 군졸이 그 뒤를 따라가며 창고를 약탈하려는 도적을 잡아서 참형을 시행하여 효수를 하려고 하니 성 안의 사람들은 구경하시오 라고 외치게 하였다. 그러자 이미 창고 아래에 모여있던 자들은 이 광경을 바라보고는 질겁을 하고 모두 서문을 통해 흩어져 가버렸다. 이렇게 하여 정주 창고 안의 곡식은 지킬 수 있었으며 용천, 선천, 철산 등 주변 고을의 창고도 보존되었다. 정주 판관 김영일은 무인이었다. 평양에서 도망쳐 와서는 그 처자를 해변에 데려다 두고는 창고의 곡식을 빼내려 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즉시 그를 잡아들이도록 했다. 너는 무장으로서 싸움에 패하고서도 죽지 않았으니 그 죄가 사형에 처할 만하다. 그런데 또 감히 관곡을 훔쳐냈단 말이냐? 이 양곡은 앞으로 명나라 군사의 군량이 될 것으로서 내가 사사로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의 죄를 따지고 나서 곤장 60대를 쳤다. 얼마 뒤 평양을 떠난 좌상 윤두수, 원수 김명원, 그리고 무장 이빈 등이 정주에 도착했다. 임금께서 떠나시면서 윤 좌상이 오면 정주에 머무르도록 하라고 하셨기에 그에게 명령을 전했다. 그러나 윤두수는 대답도 하지 않고 바로 임금을 향해 떠났다. 나도 역시 김명원과 이빈 등에게 남아서 정주를 지키도록 하고 어가를 뒤따라 용천으로 갔다. 당시 군읍의 백성들이 평양 함락의 소식을 듣고 적군이 뒤따라 올 것이라 생각하여 모두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려 길에서는 사람 하나 볼 수 없었다. 들으니 강계 등지와 같은 압록강 연안의 여러 고을까지도 다 그렇다고 하였다. 나는 곽산의 산성 아래에 이르러 갈림길이 있음을 보고 하졸에게 물었다. 이 길은 어느 곳으로 가는 길이냐? 그는 이 길은 구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말을 세우고 종사관 홍종록을 불러 말했다. 길가의 창고가 하나같이 비어 있으니 명나라 구원병이 온다 해도 무엇으로 먹이겠느냐?
이 지역에서 오직 구성 한 고을만이 비축해 둔 곡식이 매우 넉넉하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아전과 백성이 모두 사라져 옮길 계책이 없구나. 자네는 구성에 오래 있은 적이 있어서 그곳 사람들이 자네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와서 이것저것 물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적군은 평양에서 돌아오기는 했으나 아직 그곳에서 나오지를 않았고 명나라 군대가 바야흐로 대규모로 구원하러 오고 있으니 수복이 멀지 않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적군이 평양성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명나라 구원병은 이미 출발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군량미가 부족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품관이나 아전이거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전 고을에 힘을 다하여 군량을 운반하라. 누구든 나서서 군량미를 옮긴다면 훗날 조정에서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동심 협력해서 정주나 가상까지 충분히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홍종록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구성으로 떠났다. 그리고 나는 용촌으로 향했다. 홍종록은 기추곡사에 연루되어 구성에 가서 귀향살이를 했다. 그러다가 임금께서 평양에 들어오신 후 용서하시고 사홍정에 임명했다. 사람됨이 충실하고 자기 몸을 잃고 나라 일에 헌신하고 평탄한 일이거나 험난한 일이거나를 따지지 아니하는 뜻이 있는 사람이다. 28. 임금이 의주에 당도하셨다. 명나라 장수 참장 대모와 유격장군 사유가 각각 한 부대의 군대를 거느리고 평양을 향하여 가다가 임반역에 이르러 평양이 이미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의주로 되돌아와 주둔했다. 한편 명나라 조정에서는 군사들에게 은 2만 냥을 내렸는데 이를 가지고 온 간원이 의주에 도착했다. 이에 앞서 요동에서는 우리나라에 별난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조정에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논의는 분분하여 한결같지가 않아서 심지어는 우리가 외적의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유독 병부상서 석성만이 우리나라의 구원에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때 우리 사신 신점은 옥화관에 묵고 있었는데 석상서가 부르기에 갔더니 그가 요동에서 보내온 외적에 대한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신점은 곧 울부짖고 일행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통곡을 하며 먼저 원병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석상서가 황제에게 주청하여 두 개 부대의 군대를 파견하여 국왕을 호위하게 하고 또 경비로 은까지 하사한 것이었다. 신점이 귀국길에 올라 통주에 이르렀을 때 우리나라 고급사 정곤수가 뒤이어 도착하였다. 석성은 그를 방으로 들인 다음 상황을 듣고는 눈물까지 흘렸다. 그 뒤로도 계속 파견된 사신들이 요동에 도착해 위급함을 알리고 구원병을 요청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합병할 것을 청하기까지 했다. 이미 평양까지 함락되었으니 하루 이틀 사이에 압록강마저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서두른 것이었다. 다행히 적은 평양에 입성하고 난 뒤에 수개월간을 성 안에 웅크리고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순안 영유와 같은 평양에서 지척의 거리에 있는 곳에도 침범해 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민심이 조금 안정을 회복하게 되고 남은 군사를 재정비하면서 명나라의 구원병을 맞이할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실로 천운이요 인력이 미칠 바가 아니라 하겠다.